떨어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있고. 장난 아니야 걔네들. 아 근데 그렇게 보면 88도 많이 없어. 그러니까 88이 좀 약간 조용하지. 많이 원래 그래서 예전에 88이 자랑이 기뉴다였어. 네. 아 기뉴다 88. 기뉴다가 이제 88이 자랑이었어. 88이 오메킴. 아니 아니 오메 아니야. 89. 거포. 거퐁 너 뭐 필메 용느. 네 필메 형도 이제 88이라고는 안 해요. 저희 라인에서 네, 마른이어가지고 다 형 소리 들어가지고. 네 88이 진짜 없어요. 진짜 영민이, 몽키. 만만이 형은 아예 없잖아요 형님. 아니 형. 나 친구 BJ 없죠? 없어. 진짜 88이 진짜 지옥이야 없어. 여기가. 아 맞아. 진짜 지옥이야 88은. 위에는 꽤 많았어. 꽤 많았었는데 다 플랫폼 나갔어. 88도 몇 명 있었는데. 태규 형. 아 전태규 있어 전태규. 아 둘이 그거구나. 위에는 다 뭐 형들이고 뭐 닝구 형이나 지코 형이나 뭐 지금 잠깐 어디 자숙 중인 저기 형님이시라. 아 노루 형이요? 오래 자숙 중이야. 못 만들어 가셨어? 못 만들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진짜 강에 내려서 오긴 할 것 같아요. 건강해서 오시. 삼치기 갖추니까. 운동도 시켜주고. 조산이, 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비 올까봐 걱정했거든. 저희가 가는 데가 장산인가요? 네네. 어제도 오늘도 비가 안 왔어. 묵시라. 오빠. 어디야?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 지금 장산에서 장산 어디로 가나요? 장사님 그냥 장산에 그 쇼핑센터 이거 장산에 쇼핑센터 갈 거거든? 아 그럼 글로 갈게요. 네. 미포가 낫지 않아요 형님? 아니 왜냐면 얘가 또 언제 거기 올 줄 알고 또 저희가 그러면 출발한 거 아니야? 미포랑도 가까워 진짜. 네, 10분 정도밖에 안 돼. 가까워. 옥실님이라고 어저께 그 최근 형님이 그 인터뷰했던 그 머리 화려하신 분 있잖아요. 예 부산 유에디 부산탱다. 부산탱답니까? 부탱 탱. 다 섞였어. 아니 근데 우리 쇼핑센터 하면 방송이 되나요? 아마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시장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안 됐지. 시장 같은 건 아니고. 그런 말 아니야. 그런 감성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완전히 찐 부산 냄새 나야 되는데. 왜냐면은 사실상 여기서 그 옷 사면은 두 번 안 입거든요. 그렇지. 예. 사실상 그냥 비닐 위에 옷이야. 그러니까 만 원 이상은 좀 두기 아깝긴 한데. 그렇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장 감성이네. 그렇지. 차라리 그러면 해운대 시장이 낫지. 그럼 서울 가서 가지고 그래. 근데 해운대 시장 옷을 안 파니까. 해운대 시장에 형님 그 뭐 그 웃긴 옷들 많이 팔아요. 그래? 네. 아까 아줌마가 안 판다 그래가지고. 거기 갈 걸. 그러니까. 아 봐봐,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야지. 우리 그때 우리도 가갖고 막 몸빼에다가 막. 우리 이상한... 지금 방송 한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이거 가로수길이랑 다를 게 없어 지금. 그래. 키레스 건데. 예. 밥 먹고 커피숍 있고 저기 반짝이 티셔츠 사고 그랬었는데 그때. 재밌는 거 많이 샀는데. 그래도 일단 가보죠 그러면. 그래 일단 한번 가보고. 아이 그래도 이 시청자분 만나가지고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 시청자가 아 최군님 아 맞다 근데 이분 나 닮았다 그래. 이거 찍어도 돼요? 안경 일부러 끼고 있는데. 아 닮았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눈이 닮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아 윤태훈인데 다시 가려봐요. 입 가려봐요. 코트구만. 아니야. 그 형도 눈은 초롱초롱하거든. 얼굴이 계속 변하네요. 서로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코트 형은 또 뭐 최고? 그래서 막 야 이씨 내가 살 빼면은 씨. 천개 누구야? 천개 누구야? 아 누구십니까? 야, 만만이 형 풍선 쏠쏠한데 오늘? 달달하네 오늘. 누구신데? 천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이 오싸. 알았어. 어제까지만 해도 뭐 보라. 바로 들어갑니다. 땡자땡자님 감사합니다. 땡자님 감사합니다. 땡자야. 아유 이름만 들어도 큰 소리네. 묵시라. 오빠. 장산 쇼핑센터라고 안 나오는데 어디로 가면 돼요? 장산역으로 오세요. 장산역으로 오면 돼. 아 몇 번 역이야? 알아서 오면 안 되냐 방송 보고? 5번. 5번. 그냥 장산범 잡으러 가. 못 찾겠어요. 부산 애들이 좀 애교가 섞여 있네. 목소리 자체에서. 그것도 약간 패시브예요. 역시 여자는. 지금 안 봤어? 오른쪽 보지. 남자는 가고. 졸라 예뻤는데. 진짜 난 저 미키마우스. 아 지금 말고 아주머니고. 아이고 땡자 또 천리야. 또 천리 감사합니다. 아 여기잖아. 우리는 부산 오면 맨날 똑같은데 말. 아 여기 왔잖아 우리. 우리 여기서 밥 먹었잖아. 비빔면. 지스타. 아 맞아? 아 지스타. 여기서 먹었어 우리 태풍 비빔면.
아니 그러니까 부산 오면은 영변 부산 오면 맨날 똑같은 데만 가래. 아니 사람이 존나 봐. 해운대에서 잡지 마 제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 머리도 잘랐어 2층에서. 어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해운대에 숙소를 잡으면 장군대 진짜 따뜻. 아 진짜 좀 새로운데 한번 마지막 기대해본다 거기 미포. 그러니까 용루야 부산 오면은 해운대에 숙소를 잡지 마. 늘 똑같은 그림만 나와. 아~ 서면을 잡아서 중심에서 아, 다시 안올 거야 돼. 어? 부산아 어. 내가부터 한 1년 안에 없어 또 이제. 어 알아 이제. 뭐 지스타 하나 안에 모를 거야. 다음 이제 대구야 이제. 내년 지스타 때 올게. 올해 지스타 또 안 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안 하지. 아 맞네 코로나. 아 그거 기사 떴었던데? 한다고 진행한다고. 원래 용장나랑 그 8월 달에 하는 그 중국 상하이에 하는 어. 지스타 하려고 갈라 그랬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세계 3대 거 지스타. 어, 오, 깜짝이야. 저 씹을 뻔했네. 근데 올해 그거 있지 않나? 뭐. 고은이 결혼 있지 않나? 어? 고은이 결혼? 아, 맞네. 겨울에. 11월인가? 몰라, 못걸려. 어우, 난 안 와도 되겠다, 그때. 난 고은이 결혼식 못 갈 것 같은데. 아씨. 어, 예. 형님이 사회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맞아? 아니에요. 내가 사회냐? 아니에요, 형님. 몰라, 씨. 여기 뭐가 옷가게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야, 누가 만만한 소리 지르는데? 만만하냐? 진짜 만만했는데 엄마. 어느 쪽이야? 이쪽으로 내려가. 아, 오케이. 떨려버리네. 가보고 형님 거시기하면은 해운대시장으로 바로 가죠. 응. 그래서 사야지. 누가 만만 사고 가야 돼. 응. 만만업 누가 했는데 오고피. 어, 뭐라. 엔터하신 형님인가 봐. 오피에서. 예, 관리하시면서. 에이전시 하시고. 에이전시 하시고. 예. 아우, 저 모르겠다. 용차시네. 발성이 좋으시네. 예. 계속 좀 안 나게 해라, 그건데. 예, 형님. 예, 이렇게 찍고, 나 담배 한 대 이제. 예. 그치. 어, 저도 형 같이 켜드릴까요? 담배 필 사람 피세요. 아, 왜냐면 담배 또 혼자 피면 맛이 없어. 저요, 방공복 사야 되는데, 여기 방공복 안 팔 것 같네. 예. 오늘도 여지없네.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긴 그런데 공고리가 크게 필요가 없네요. 아 쓸모가 없어. 새끼 뭐 부산 사람이라 데리고 왔더니 어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어디 부산 이게 부산 감성이야 이게? 이게 분당이지 이게.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 새끼는. 이럴 거면 예, 청라에서 방송하지. 어. 사람들이 걸으면 이거 다니지. 그러니까 예. 네 친구 아니야. 예? 네 친구 아니야. 아예 몰라요 나도. 예. 아니 어디 아, 친구라며. 예? 아, 동갑. 친구라는 단어는 조금 너무 가깝고 동갑. 아, 동갑 그건 맞지. 예, 친구랑 동갑 다르니까. 사이버 친구. 다음부터 아담 취급하자고 그냥. 예. 네, 형들아 이건 있어. 이제 너무 갑작스럽긴 하지만 지나가는 타이밍인데 내가 만약에 오늘 늦게까지 방송하면 내일 못하지. 못해. 차도 없어 우리 지금. 아. 돌아갈 방법이 없어. 아. 근데 대신에 이제 내일 하루 안 하는 대신에 여기서 열심히 털면 되잖아 형님들. 예. 그건 맞지. 왜냐면 주식 앞으로 한 30년 더 할 거니까. 그건 맞지. 평생 할 건데. 예. 안 볼 때가 될 건데. 아니면 막차 타고 가고. 뭐 차가 있어요 타죠. 근데 갈라면 지금 가야 돼 이제. 애들 미포 가라 그러고 우리 그냥 도망가야 돼. 니들끼리 놀아라 이러면서. 근데 니 내일 안 하면 존나 손해잖아. 에? 방송 안 하면 손해잖아. 에이 뭐가 손해예요. 괜찮아요. 예. 저는 우리 맘빠기와 채빠기들이 내일 다 챙겨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 첫 번째 접수행님. 아, 우리 빠르비 형들 용도 좀 챙겨주세요 형님들. 예. 아 근데 여기 옷가게가 어디 있죠? 이쪽 안으로 들어가야지. 보세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아 그런 옷을 사러 온 게 아닌데 우리가. 근데 해운대 근처에는 아까 말한 해운대 시장 바닥에 있는 그런 옷 말고. 그러니까 시장 바닥으로 그런 옷을 사러 올랐는데 잘못 왔어요. 아 너가 말을 전달 잘못했네 그리야. 아, 우리는 이런 옷을 사러 온 게 아니야. 완전 그냥 호킹 티 이런 거.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건달룩을 입었는데. 아 지금 그냥 쇼핑타운이야 여기? 아니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옷가게 하나씩 있잖아요. 아 이게 이거 성공했네요. 예. 이거 말은 전달 잘 아, 바로 돌려. 근데 어차피 형님 아까 가깝고 아까 해운대 멀지 않으니까 바로 앞이야. 거기로 가자 그럼 차라리. 그냥 동무용 느낌이잖아. 보세요 뭐냐고 구제옷. 예. 어머니들이나 건달 어. 형들이 그렇죠. 양아치들이 입는 옷들. 해운대 시장 있어. 그런데가. 예. 바로 어차피 근데 미포 가려면 글로 가긴 가야 되잖아요. 예. 바로 앞이 가야지. 근데 중요한 그러면 아까 얘 어. 다시 말해 시복씨 걔한테 돌리라 해야 돼 차. 방송 보고 오겠지. 가자 빨리 좀 가시죠. 깡통시장 네. 너무 멀어. 괜찮아, 우리야. 아유, 누구나 사람은 실수네. 그러니까. 빠르시다. 어.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형들아. 마지막이야, 오늘. 아, 오늘 마지막이니까. 어. 해운대로 가자. 미안하다, 고구나. 네 결혼식 못 오겠다. 고구나. 아, 시장에 와서. 이제 아. 내 기억에서 지도에서 지우자고, 대한민국에서. 아. 야, 사명 때문에 부산 싫어져 버리네. 야, 거의 납치범인데? 예? 어, 예, 학자. 어디로 와? 장산으로 와.
보이지. 거의 해운대로 와. 나중에 어? 얘기해요. 런닝맨 같은 거 나갈 수도 있으니까 연습하라고. 그런 거지. 예. 너 지금 경찰 질러서 옆에 누구야? 아이 좋은 거 미리 연습하는 거지 뭐.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무섭다. 이거 입고이면 가요 이거는. 네가 뭐야 소리야. 어차피 한 방이니까. 어차피 이제 한 방밖에 없어. 어차피 한 방이니까. 아, 한 발 남았어. 어차피 한 발 남았어. 어차피 한 발이야 얘는. 두 발도 없어. 야. 네가 싸봐 공구랑. 네가 부자 사람인데. 그래. 그래도 생명을 살려줍시다. 사생님 택이라고 형님. 그럼 네가 날려봐. 내 쪽으로 날려올 것 같은데? 그냥 반대로 타면 되는 거. 아 비전이 있어. 우리 원래 이런 거 스릴 좋아하거든. 도박 좋아해가지고. 생명 소중하게. 다들 때 살살 닫아야 되지. 어? 용우촌. 아 형님. 다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조심해라. 들어오는 펜트가. 조심해. 펜트 하면 출발해 주세요. 펜트 안 하고 가면 또 말라오니까. 근데 시장이 두 개잖아. 해운대 시장이. 근데 우리 제일 가까운 데 떨궈주세요 시장. 그 공구라, 예, 형님. 네가 말한 오파는 해운대 시장이 어디야? 어제 잔데? 네, 그쪽 옆에. 네. 되게 많아. 근데 거기는 먹을 거밖에 안 팔잖아. 거기에 옷가게 한두 군데 정도 있어요. 안쪽에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이용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네. 가보자. 괜찮아. 오늘 만약에 가서 없어서 잘 안 되면 다 공구리 탓이니까. 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또 공구리 내일 또 해명 방송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지? 까먹은 어디 거일부 야, 저 머리 쓰는 거 아니에요, 형님? 그러니까 일부러 전화. 돈 받아야 돼, 솔직히 막말로. 진짜 똥이 갈 수도 있어. 진짜 똥 간다. 그건 맞지. 아, 근데 우리 방송하면서 사긴 샀었어. 거기서 막 옷을. 거기 없다는데. 아, 해운대 그 시장은 아니다, 진짜 그러면. 두 군데 정도 있어요. 그때 저희 부산 패밀리 뭐 할 때 가갖고 샀었는데. 근데 형님들 지금 남포동이나 이런 데 가면 차가 막혀도 1시간 반씩 걸린다는데. 네, 너무 멀어요, 근데. 이거는 형님, 그럴 거면 그냥 서울 가죠. 1시간 반 걸리면. 그치. 예, 네, 왕복 3시간인데. 왕복하면은. 조선 쪽으로? 국제시장에 그런 게 많긴 해요, 예. 너무 멀어,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40분 걸린다. 이러다가 진짜. 최악의 플랜 뭔지 알아요? 뭐야? 이게 시방구리 될 수도 있어. 우리 다 런닝 셔츠 입고 있을 수도 있어. 이러다가 나도 런닝은 아니야. 너 솔직히 말해, 네 수장이 시킨 거지. 돌고 돌려갖고 결국에 흰색 런닝 셔츠 입히라고. 마지막은 그렇게. 어? 마지막에 딱 시방구리 이거. 마지막에 조세 딱 등장. 시용률 괜찮네. 야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S 붙이자 앞에. 왼쪽에 봐봐. 다 이런 느낌으로 안에 다 이렇게. 아, 저건 좀 신세대잖아요. 그쵸, 너무 신세대고 맞지도 않아요, 형님한테. 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 안 이분들 약간 실크 재질 같은 거 팔락팔락한 셔츠 입고 바닷가, 아까 형님이 말한데 바닷가 앞이죠. 군 형님. 그치. 거, 그치. 아, 그런 데서 단추 두 개 풀고. 그렇지. 섹시하게. 서면 지하상가 어떠나는데? 서면 지하상가에 더 안 팔아요. 거기는 완전 그냥 신세대야. 이제 이런 거 안 맞지.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다 나이키. 타지역 BJ가 미포 가도 되냐고요? 타지역 BJ가 어디신데? 심성민님? 야 진짜 잘 되고 싶으신가 봐. 저 말이면 대구야. 삼성민 아까 소신 분. 삼성민님? 삼성민인 거 보니까 뭐 삼성라이언즈 편파 방송 하시는 분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있어요. 아무나 BJ분들 다 오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저희 안 챙겨드립니다. 그치. 맞잖아 형제. 어떻게 챙기냐. 학교 전투야. 우리 챙겨주는 건 없어요.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울산. 울산이시래 제 뭐라. 울산이요? 여자님이 해운대까지 30분 정도. 아 맞아.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면 올 때 뭐 여자 비제랑 같이 오세요. 천천히. 아 그 참가비 있다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의외로 이러다가 누가 하나 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울산에서 오시니까 참가비는 10만 원 받자. 그래. 너무 주 많이 받아. 하지 마시고. 멀리서 왔으니까. 멀리서 오니까. 5만 원짜리로 만 원짜리 귀찮으니까. 그렇지. 네. 숲이 안 되고요. 숲이 안 되고.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시간 많이 남았잖아 우리. 왜라도 금수복국 뒤로 가면 우리 많이 늦었다. 우리 때 막 100만원씩 입고 그랬는데. 예. 아니 너 그때 막 그때 합방할 때 오니까 막 200만원씩 입고 했잖아. 그럼요. 알게 모르게 여기 다 관례죠 형님. 많이 늦었어.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안 하 뭐. 그러니까요. 지 걸로 안 켜주면 삐져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아유 그럼 나버려. 아이고 아까 쇼핑 했구나. 그러니까 아 나도 그 시도메리고 지금 아 속도 안 좋고. 근데 진짜 요즘 모바일 방송에 보면 애들 방송 진짜 편하게 하는 게 봐봐 방폭이 한 번이 없잖아. 그래. 맞아. 에이. 옛날에 뭐 멘트 했다고. 에그 해가지고. 어. KT
캠프동 영상 아니었어? 캠프동 영상. S16. 그럼 와이브로 잡아가지고. 네, 와이브로. 그래. 방폭이 방폭이. 한번 CD 보자면 10번 지는 거 마냥. 맞아 맞아. 터져버리고 막. 애들은 진짜 좋은 시대 새 맞아. 핸드폰은 한 거 다르잖아. 그러면 시청자들도 계속 방폭 되니까 알림이 계속 오잖아. 질사슬 한다고 질사슬. 바로 사슬. 막 욕하고. 시청자분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제 나이 먹으면 옛날 얘기 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겠어요 형님들. 에이. 진짜. 그럼 마치 요즘에 뭐 요즘 애들이 뭐 독사파 그래. 뭐 시조파 뭐 세자파 아유. 이런 데서 뭐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겠냐고. 예. 맞지. 우리 때는 뭐 노트 8로 했어. 너는 지금 뭐 S20이지. 그만해 주도 졸랐어. 그거 그냥 그만이야. 아 진실이야. 아 형도 요즘에 이제 약간 보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주도 졸랐어. 주도 졸라면 그만해야 된대. 그만해야 돼. 그러면 이제는 또 여기 이제 봉준의 팬들도 많기 때문에. 아 그래도 차에 있으니까 시원하긴 하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이게. 근데 오늘 그렇게 덥지는 않더라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좋긴 해. 자연 태닝했어 오늘 좀. 아, 응. 근데 형님 진짜 몸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유 그냥 닭 멀었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도 술 먹고 맨 스트레스 받고 맨날 무지적 무지적으로 사니까. 형도 주식을 해봐요. 응? 아 진짜 아침에 눈 떠져요. 형도 지옥가? 예? 아 근데 진짜로 진짜 눈 떠진다니까 아침에. 생활이 달라지고 방송하고 나면 딱 3시 반 해서 샤워 때리고 예, 밥 한 끼 먹으면 딱 졸려. 한 6시에서 8시 사이 되면 딱 졸려서 자고 눈 뜨면 이제 한 새벽 5, 6시 돼 있고. 주식 좀 그래도 중간에 주위 사람 만나 갔잖아. 아 진짜 형은 주식 하면 안 돼. 아 그것도 맞지. 아직 가고 계시나. 그것도 근데 감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아 그리고 형님 또 연예인 중에 준하 형님 친하시잖아요. 아 정준하 선배. 예, 그 형님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그 농구를 나한테 잘못 했다가 홍철이 형이 주식 진짜 추천했다가 다 잘려가지고. 예. 주식하면 아침에 눈은 떠져? 아유 진짜로 떠져. 장이 열리면 그냥 기본적으로 떠져. 예, 진짜로요. 그 잘못되면 근데 평생 못 뜨잖아. 그냥 아예. 아니야 우리는 떴는데 지금 일단 여긴 아니지. 아니 차가운 건데 눈은 못 감아 내가. 눈 뜨고 죽지. 네, 눈 뜨고 차트 보면서 죽을 거다. 내가 감겨줄게 이렇게. 네. 옛날에 그런 거 보면 막 세상에 이런 일 이런거나 뭐 서프라이즈 보면 죽은 줄 알고 관에 넣는데 맞아요. 벌컥 긁잖아. 몰라 또 죽은 줄 알고 죽었다가 갑자기 상한가 쳐버리면 일어나지 않아요? 네가 땅파서 일어나지.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나는 잘못돼도 3일장이 아니라 12일장 정도 해줘요. 그렇지 알았어. 혹시나 모르는 상한가 때문에 크게 해줄게. 살아날 수 있으니까 12일장. 그러니까. 예. 향도 그냥 2m 떨이 놓고 할게. 핸드폰이랑 저기 그 알죠? 그 외장 배터리 해가지고 그렇지, 핸드폰 안 꺼지게. 알았어. 안 꺼지게 해버리지. 예. 발을 안 내리 이러고 입고 싶은데 발 내릴 데가 없어요 형님들. 네, 좀 키가 작아요. 발이 뒷자리가. 제가 발을 내릴 거면은 지금 만만히 형 발 위에 올려야 돼 지금. 네. 어? 한 번씩 공격해 그냥. 그래도 아니, 같이 들고 가는 거여도 내가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만만히 형이 만만히 형 발 위에 내 발을 올릴 순 없잖아 지금. 뼈를 공격할 순 없잖아. 창현이 뭐야? 아 구라형 왔어요? 중계방에서. 아이고 창현이 진짜 창현이 형인데 중계방에 있다. 창현이요. 뭐야? 부산 둘리? 111개. 입금들 하는구나. 저 형은 전기 자전거 타고 올 거야, 서면에서. 용뼈지 만만업? 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뭔 소리야, 그래. 모르겠어요. 아, 저 온다는 사람 아니야? 슬슬 이제 눈 뜨나보네, 이제. 아, 어제 주말이었잖아요. 비세들 다 늦게까지 이제 방송해야 될지. 창현이 형 맞나? 아, 맞을 것 같은데. 창현이는 지금 이 형 먹지당해가지고 피부 살점이 없어요. 아, 또 뭐 들어왔네. 뭐였냐? 경로였지. 아, 맞지. 구라 형도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형님 저 첫 필드 밀린다고. 아덴월드로. 알았어. 일단 오늘까지 맞아. 그 맞아요. 지금 여기 힐링이잖아요, 솔직히. 더불어 비례당님이 100개. 아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지. 그치 이제 부산 왔으니까. 오늘까지만 맞아. 오늘까지만. 네. 왜냐면 또 맞다가 패면은 또 그게 또 짜릿하잖아. 역전승. 예. 창현이 형도 진짜 리니지 좋아하더라. 옛날 사람이니까요. 아 원래 원 때부터 하셨던 분이야? 네. 아. 워낙 옛날 사람이니까. 힘들다 힘들어. 그럼 그러니까. 형님 이렇게 하시죠. 옷 쇼핑하고 저희 어차피 이거 옷도 놔야 되잖아요. 그래도 구리가 수고했으니까 구리 어필 좀 하라고 구리 1층에서 카페에서 카메라 잠깐 한 5분에서 10분만 맡기고 죽일 일이 그래 그래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오자. 그래 그것도 기회야. 그래 자기 어필하는 거지. 그래 솔직히 시청자 좀 더 키라는 재미가 있잖아. 만 명 중에 야 막말로 2천 명만 살려도 1천 명만 살려도 그래. 왜냐면 형님들
저도 다 이런 마음 알아줘야 돼 진짜. 네. 어. 8,000km까지는 또. 그러니까요. 어. 우리가 힘들어 이러는데 여러분들 보는 척하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네. 아니 그 오디오 모드에도 네. 돼요. 어, 왜냐면 네. 형들 옷도 갈아입고 이제 나와야 이제 짐이 없어야 편하니까. 여기 여기서 어디? 어 잠깐만 여기. 어 잠깐만 이런 거 뭐 코끼리 토탈 패션. 어 저런. 어 저런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저 금수목국 뒤로 가자. 딱 그냥 가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거기 쓰면 돼. 거기 알지? 저기 거기 해운대 그 중앙 길이 있잖아. 군함로. 어. 아, 거기를 그쪽에 보면 옆에 해운대 시장. 토탈 패션 하면 막 저거 막 파리, 이태리 다 있어 거기에. 어. 삼베옷도 있고 가로도 있고 굳이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 힘드니까. 우선 그 전통 시장 쪽으로 가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지금 물로 가고 있어. 레프리야 하나 물어봐도 돼? 뭐 어떤 거요? 오늘이 힘들어, 직호 형 왔었을 때가 힘들어. 아, 근데 그 형님 왔을 때는 사실상 효도관광이었어. 효도관광 재활치료 약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고래장이지. 아, 수발 두는 느낌이라. 가만히 그래서 풀었어야지. 그나마 좀 편했어. 뒤에 실어야지. 한 명만 그냥 수발 들면 되잖아. 맞아.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그 형도 어디 이빨이 다 빠져와가지고. 얼마나 했어. 내 친구 형 같은 형님들이 진짜 리스펙 해야 되는 게. 아, 진짜 나 진짜 좀. 그런 형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BJ들 수명을 더 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형 보고 가면 되잖아. 네, 우리도 저 나이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그치. 네. 그 희망이 있어. 어, 수명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렇지, 요런. 어, 이쪽 앞에 어. 그 형대 시장 여기 있잖아. 응, 그러니까 딱 그 옷가게 위치를 말해줘, 공구라. 그 시장 안에 있어요, 형님. 안으로 들어가. 어, 이게 뭐 보디가드 요쪽인가? 보디가드 여기 말고요. 어, 이쪽 앞일 거야. 여기 앞에 가지. 아니면 이러면 되겠다. 아까 형이 10옥실 불렀잖아. 어, 너랑 옥실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치. 어, 그럼 되잖아. 그래. 어, 제일 이쁘다. 누구? 저요. 어디? 몰라요. 아유, 학생이야. 학생이야. 여기. 우리 아, 잠깐만, 우리가 일단 요 차는 못 들어갈 거야. 차는 못 들어가고.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있어주라. 아, 고맙습니다, 형님. 아니 여기서 숙소까지 뭐나? 가까워. 저기 걸어가면 되잖아. 저기잖아. 그러면 저희가 걸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차 저기 저기 주차장에 주차해라 일단은. 차리 뜨시니까. 여기네. 어, 여기. 반대편에 주차장 있거든. 주차하고 와. 잠깐만, 여기 어제 거기잖아. 그래. 불구도라 여기라고? 아이, 그니까 여기 왔다니까. 와. 아까 처음에 해운대 아, 여기 있죠? 여기 저기 천냥 여기랑. 아, 형님 여기 뭐 천냥 수도 있는데 맞네요. 네. 좋아해? 요, 요거, 요런 거. 어, 이거. 아, 가방 괜찮네. 아, 섹시하네. 그럼 아이템부터 장착해볼까, 한번. 그니까. 야, 여쭤볼까요? 사실상 구찌가 이 부산의 네. 아이덴티티거든, 진짜. 어, 그렇지. 어, 진짜 비쌀걸요? 여쭤볼까요? 네. 비싼가? 사장님, 실례합니다. 저 MBC 개그맨, 신인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 저 쇼핑하는 거 카메라 저희만 찍는데 카메라 찍으면서 좀 봐도 되나요? 오. 감사합니다 어르신. 와. 와 톰브라운이네. 오 나도 그, 오. 잠깐만. 톰브라운. 좋은데? 훈이 형 스타일은 톰브라운이야. 조금 조심하세요. 어. 어, 앞에, 앞에 조심. 다리 다시. 물이 들어가지고. 오. 오. 부산은 구찌 감성이긴 한데. 오 용이야 용이야. 아, 오. 오 야. 오. 안 들어가죠? 아 반만에 머리가 커서.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 사령관이야? 어때? 이뻐! 형! 플러스 부방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정도면 이뻐! 시가탭이야! 아, 이거 터지지 마, 진짜? 이뻐, 이거 킵, 이거 킵! 진짜 괜찮은데요? 와우! 안 되고, 어, 약간. 어, 느낌 있는데? 야, 이런 감성도 좋은데. 와우, 괜찮네. 야, 예쁜 거 많은데? 그니까요. 어울리긴 한데. 네. 아니, 너무 잘 어울려. 그쵸? 잘 어울려. 야! 여기가 아이템 천국이네. 여기 아, 여기 하나예요. 아, 아무데도 없다 그러네. 와, 볼게요, 형 클러치도 너무 이쁜데 이거? 트럭은 넓고 할 수 있으니까. 와. 얘들아, 뭐, 자, 얘들아 골라 일단. 네. 동선시장이야 동선시장. 골라. 어때요? 너는 영적이 거지 같냐 거기.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잖아. 친구 뒤에 뭐지? 그냥 번거지 그냥 거지야 이거는. 거지들만 있는 파 있잖아요. 그래. 어. 돈도 주기 싫어 이거는. 그냥 타고 싶네 이거는. 어 영노. 야. 뭐 지디야 뭐야. 네. 어때요, 형님? 오! 괜찮아요? 어, 느낌 있어, 느낌 진짜 있어. 있어요? 어! 괜찮아? 와우. 야, 이런, 있는 거 있네, 이런 거. 곰미남, 의리, 나쁜 남자, 뭐, 독한 놈, 이런 거. 아, 우리 그럼 이거 맞춰줬을까요? 대물도 있을 텐데. 우리 차라리 이런 거 맞춰줬을까, 오늘?
아니야. 네. 응? 그건 좀 약간 아니에요? 어린애 감성이. 그래요? 어. 그거 약간 외국인들이 좋아해 저거. 아, 어, 외국인 적혀 있거든. 부산 코리아 태극기 이것도. 부산이야. 야 이거 세다. 어 해병. 와 해병. 이거 형 거다. 와 이거 간지다. 아 이거 무조건 형 거야 이거. 아, 이거 간지다. 앞으로 쓰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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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국한데 근데 지금. 와 찍히기. 오 마마 마마 마마. 승. 와 할 거야. 편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때? 부산 코리아. 어, 괜찮아? 어, 어, 부산 코리아. 어.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애국 고수. 와. 와. 어때, 형님? 너무 공작 세. 아, 이건. 아. 에이, 이거 좀 오바. 중국 천안 같지 않나요? 어. 야, 뭔가 있어 보이긴 한다. 어. 어, 사신이야, 사신. 이상하게 팀 넣어주고 싶네. 아니, 군형도 하나 좀 해봐요. 어. 아니, 나 이제 보고 있어, 보고. 네. 나는 아... 모자가 안 어울려서 아씨. 어, 하나씩 써줘야 돼. 나 용량 하나 이거 할게 그냥. 그래, 어 이거 딱인데. 여기다 또 옷 맞춰줄게. 네. 어. 내가 그때 옷도 분명 해병으로 팔 거야. 해병 옷. 오늘 무조건 태극기. 형 해병으로 가. 근데 오늘 앞으로 태극기 부대야. 그러다가 어, 만약에 이제 바닷가에서 어? 누구 빠지면 형 바로 들어가서 그러고 그러면 되고. 이런 걸 혹시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아, 다 맞춰줄까? 좀 찍어주면 안 돼? 형님. 왜냐면은 부산 왔잖아. 네. 그러면 바로 제가 제일 할게요 그러면. 어, 그러면은 네. 그래 그러면 자, 이거, 합동사, 색깔별로 합동 감독사. 어. 네. 너무 스텝으로 찍어준 거다. 아유. 아, 그러자 감독사. 어, 괜찮긴 해. 콘텐츠 어때? 분위기 좀 봐봐. 용문과 색깔 이쁘대. 좋아요, 좋아요. 예. 네. 아, 태극기 보다 좋아. 태극기 보다. 태극기 보다. 정신 깔라고 하는데. 깃발 부대야, 깃발 부대. 어, 나 빼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왠지 맞춘 것 같아서. 근데 딱 괜찮아요? 색깔도 딱 색이잖아. 네. 네. 어. 그리고 이거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어. 부산만 조금 이렇게. 부산 코리아. 어. 어, 이거 좋은데, 나나? 예, 네, 저도 좋아요. 어,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아시죠? 예. 공구리도 뭐 하나? 그러니까 공구리 그래도 하나 해야지. 저는 뭐. 공구리는 그래도. 아무거나 씌워주세요 형님. 야 이런 것도 좀 괜찮고. 야인시대요? 어. 제가 그거 쓰면 박상민 되는데. 박상민. 어, 그 느낌으로 갈까? 응. 아니면 구이야 너는 그냥 아싸리 찍어주... 개그 캐릭터 가서 이제 아줌마처럼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그렇죠. 그래 약간 가이드 느낌. 그래. 어, 이런데, 너 약간 이런 거 가야 돼. 멋부리지 말고. 가이드 느낌 좋네. 어. 한국돈 받아요. 어. 완달라. 어. 좋다 좋다. 가자,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가자. 요거로 가자. 사장님 저희 이거 할게요. 귀엽다. 또 깎아주세요. 잠깐만 시계도 있네요. 야, 야 시계는 이거. 야 시계도 하나씩 할까? 네. 그럴까요, 형님 이런 거 롤렉스. 아, 아주 화려한 거. 예. 네. 금장시계. 그러니까 좀 이따 여캠분들 오잖아요. 네. 우리가 큰 건 못 사주고. 그래 이런 거. 이거 머리띠 같은 거 이런 거. 머리띠 세 이런 거. 의학이 거 의학이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나씩 같이. 어. 칠공중하냐. 그래 그래. 형들한테 골라달라 시청자분들한테요. 이거 떼어드릴까요? 떼주세요 떼주세요. 아, 네네네. 아니 형들 어때요? 다른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포인트라도 주게. 왜냐면 옷을 못 갈아입으니까. 아니 누군가는 올 거 아니야. 누군가는. 야 용매야 너 이거 쓰면 완전 깽구리 되겠다. 어, 에이. 써봐. 오히려 잘 어울릴 수도 있어. 그건 좀. 어. 용매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닮았다는 거. 보라색이요?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 어떤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건가 이거? 보라색이 어딨어? 방송에는 파란색으로 나오네. 이거 보라색 아니에요? 저거 아니야? 내 눈이 이상. 이거? 에이, 너무 촌스럽다. 어. 나도 선글라스 하나 낄까? 선글라스요? 아니, 이게. 은근히. 봐봐. 너 느낌 봐봐. 야, 느낌이. 와, 아, 진짜 이거. 세 보인다. 수상 장군이야. 수상내죠? 아, 근데 진짜 세 보여. 어. 빈 디젤 같아. 어. 와, 아, 진짜 세 보이는데? 어. 빠지가면 보는 삼촌. 약간 메갈로돈에서 네. 어, 사람 구조하는 해상 구조. 좋아, 좋아. 어. 오우 진짜 교관 느낌 있다. 교관 느낌. 이근이래 이근. 이근? 아, 예? 안돼 그쪽 가면 안돼. 이근데. 아니야. 대근 나 대근 대근. 아 아닙니다. 그 훌륭하신 분을 젖다이가 안 됩니다. 최근. 근데 이거 이쁜 거 많아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잘 어울리네 선글라스가 형이. 확실히 이제 턱선 이제 빠져서 이제 손을. 네 슬림해져가지고 요즘에. 근데 원래 군인들은 이런 거 보잉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보잉 이런 거? 그렇지. 보잉? 예. 네이방. 예. 아, 이런 거 네이방 선글라스 있어. 이런 거. 이건 아니다. 형 이거 보잉 써봐요. 보잉. 이거. 예, 예, 그런 거. 예, 그런 거. 원래 이런 거. 예. 이런 거 좀 많이 쓰거든. 어, 우야. 오. 세다.
그러면 아까 제일 괜찮았던 거 뭐였지? 요거? 요 위에 거 아니야? 요거 아닌가? 선글라스는 됐고, 예, 모자만 여기서는.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산할게요. 이거 네 개 얼마인가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개. 기사님, 야 사장님 현금만 받으실 거죠? 네, 57,000원. 카드 안 되나요? 카드가 지금 무기명으로가지고. 아, 여기 침수로 인해서. 아, 침수까지. 네. 저 있어요. 현금 있어요. 아니 현금이 이거 홍달밖에 없어서. 아, 저 5만 원짜리 하나 있긴 한데. 홍달. 그럼 잠깐만 여기 오 뭐야? 뭐야? 아니 어제 공구리 돌잔치 때문에 현금 좀 뽑았지. 오. 아. 내가 입금해 줄게 나중에. 아니. 어? 아, 무신났구나. 오, 괜찮 뭐야 이거? 아, 오셨구나. 옮기면 잠깐만. 잠깐만. 옮기면 할게. 옮기면. 어, 그치. 야, 옮기면 하나 사줘. 어, 포인트 하나 줘요, 얘도. 어. 혹시나 하나 골라. 시원하게. 의상 좋네. 어유. 야. 착하다. 야, 얘 오늘 완전 그냥. 아니, 우리 모자를 봤나 봐. 태극기로 입고 왔네. 빨파로. 정아씨가? 예. 네. 써봐. 한번 써보세요. 그래. 아가씨 기통창에 잘 어울릴까요? 아, 쇼핑하고 있었구나. 예, 어, 우리 아, 플렉스 중이야. 목소리가 또 예쁘게 방송을 아니까 또. 아, 오! 아니, 근데 유일한 지금 첫 역캠이니까 얼굴 가리지 말고 네. 차라리 이런 거 해주죠, 진짜. 약간. 어, 이거 이런 거 한번 해봐. 어. 그래, 이런 거. 어, 왜냐면 얼굴 가리지 말고 네, 괜히 예쁘게 하고 왔는데. 어. 야, 씨. 화장을 못 하고 와 가지고. 오. 아니, 오히려 좋아하고 왔는데. 야, 뭐 생얼이란 거야? 빨리 한다고. 난 비비밖에 못. 샤워만 하면 되지. 그럼. 어때, 형들아? 잘 어울려? 귀엽다. 어, 아, 내 위에서 찍어. 위에서 안 보이니까. 위에서 찍어야지. 어. 안 보여, 안 보여. 어, 위에서 찍어야지. 아, 이쁘다. 아, 저게 커서 이뻐. 조금 안 튀니까 좀 튀는 걸로 하자, 튀는 걸로. 아, 이거보다 더 큰 걸로요? 어. 큐빅 이 정도면 큰데? 어. 요거 어때, 요거? 요거. 네, 이런 것도 좋지. 어. 아프지 않을까? 아니야, 아프면 더 좋아. 그거 목에 끼는 거 아니야, 형님? 아니야. 목에. 오! 오~ 봐봐, 이거지. 어. 그래, 저 개만. 어. 주사는 어려워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커서 이쁘잖아, 얘. 딱 널찍하니, 빵빵하니. 네. 어때, 형들아? 1번이야, 어. 2번이야? 머리도 모아주고. 아, 이거래. 이게 너무 잘 어울리네. 아. 이거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어. 이걸로. 가자고. 네. 사장님, 요거까지 해서 주세요. 요거 한번 해보시죠, 아가씨. 아, 사장님 추천. 아, 너무 작아요, 사장님. 예. 저희는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예, 큰 거 좋아해서. 이거는 한 매듭이 하는 거는 다. 아니, 그게 오히려 좋아요, 그게. 저희가. 네, 이걸로 할게요. 예. 저희 시계는 얼마에 줘요? 원래는 이거. 광역자 부터가 있습니다. 노레스. 릴렉스? 그러면은 여기 시작이니까 가가지고 그거 하나 사주죠. 물통 이런 거. 그렇지. 어, 너가 그래서 오늘 물 담당하자 그러면은. 어. 오케이. 왜냐면 어르신들 힘들면 수분 채워야 되니까. 그렇지. 약간 저 청량감. 어. 요거까지 계산해 주세요. 네. 옷 파는 데 있어요, 선생님 근처에? 어, 저기로 가면 있어요. 진짜 여기로 올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다 현찰로 돼야 되나요? 이 시장 자체가 다침수됐죠. 가득이 다 고장 났겠죠. 아, 네. 잠겼죠 여기까지. 설마 여기만 잠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여기 가득이는 원래 밑에 주니까. 아, 그러네. 근데 저는 예전부터 아, 진짜 가득이 밑에 나서 다 당겼어. 어, 진짜로? 진짜 잠겼어. 저 밑에 봐봐. 물 다 먹었어. 밑에 잠겼잖아. 진짜. 근데 저 어디까지 쳤어요? 물이 여기까지 쳤죠. 물이 봐봐. 여기까지. 그래, 봐봐. 딱 가득이까지. 아, 거짓말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잖아. 네. 어? 아니요. 아, 이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역캠분들 이렇게 만약에 의상 입잖아요. 네. 방제가 거의 다 이제 노템이거든요. 아. 지금 왜냐면 이게 좀 없어. 템 있어? 어, 네. 템 있어? 그쵸? 어, 아, 왜냐, 어. 아, 시순하면 안 되니까. 네. 템 있다니까. 있어요? 어. 봤어? 그걸 봤어? 아, 자, 다음 가게 갈게요. 다음 가게 갈게요. 잠깐만. 예. 아, 사장님, 저도 봉투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봉투? 그냥 아무거나 이거 기존 저희 거 넣을 수 있는 거 좀.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봉다리. 봉지. 봉다리 아무거나. 봉다리도 다 침수됐나요? 또 뭐 사러 가요? 우리? 잠깐만 형들아, 나 저거 받아올게. 어, 이거 역캠 보고 있어 형들아. 아무거나 근데 봉다리. 안녕. 거부대 꼭지. 네. 오빠 모자 어울려? 잘 어울려요. 너 이게 눈썹. 네, 고맙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자, 어디입니까? 자, 다음 가게 할게요. 다음 가게. 아니, 원숭이도 아니고 일을 해줘. 아니, 눈썹이 눈썹. 아니, 일을 잡아주냐. 아, 형님. 아, 다음 가게.
원숭이 향이 아, 이 잡아주니까. 아, 근데 되게 좋은 냄새 난다. 그러니까 향이 그 맛이 좋았나 봐. 오니까 아니야. 뭐 뿌린 거야? 자, 일단 이쪽은 여성복 진짜 가지고 파는 곳이고요. 천연 부스터네. 근데 우리가 여성복 사긴 좀 그렇잖아 지금. 일단 여성복이 계시길래 비치, 한번 내봤어요. 네, 여기 수영복 아, 비치. 정도는. 어, 영어로 돼 있구나. 아니, 저희 남자라서요. 예, 남자라. 확실히 저희가 좀 선사람이라 이쁘게 생기긴 했나 봐. 그러니까. 이모 바로 들어오라 그랬네, 사람. 좌측에 보시면 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곰창을집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들러주시고요. 진짜 가이드 같네. 예, 그리고 여기 해운대 명물튀김이라고 튀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우더. 이게 핫도그가 맛있습니다. 쩐더 하이올라. 야, 고기 좋네요. 나도 봐. 먹고 싶진 않은데. 이 정도면 진짜 이거 해도 되겠다, 가이드. 아, 여기인데. 오. 왠지 여기가 더 싸. 여기는 약간 좀 신세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고요. 오. 실망. 근데 저기 구수한데 팝송 나고 있어. 노래는 팝 포스트 말론 노래 나고 있어. 저기 구수한데. 야, 재래시장인데. 야, 그래도 복실이 오니까 뭔가 또 부스터가 쫙 공기가 부스터네. 냄새가 좋아 일단. 일단 공기가 정화되는 게 약간 불의옥잠이야. 바로 올라가 정화되는 게. 불의옥잠. 인간 불의옥잠. 좋다. 자, 야, 어디까지 가니? 너 없는 거 아니지? 너도 지금 찾고 있지? 저기 보이시죠? 한림아니라고. 그러네. 그래. 그럼 양옆으로 이렇게 옷집이 있거든요. 네. 다이아 브레이기. 아, 좋다. 이제 옷 사러 가는 거예요? 아, 아 이제 산다, 이제 사. 야, 인생꽃이 이거 뭐야? 야. 아, 범프 형 여기까지? 인생꽃이, 와. 아, 이제 아마 범프가 꽃이 집다는구나. 어, 여기네. 아, 여기 쪽에 좀 재밌는 옷들이 많습니다. 여자 옷인데 예. 다음 남녀 옷인데? 공용입니다. 사임 남녀 공용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먹나 봐. 인생 저기 인생 피부. 너 인생 먹니? 리베이트 먹나 봐. 형이 원하시는 약간 저런 난방들. 조끼 괜찮다. 약간 정글 조끼는 괜찮은데 형님? 정글 조끼 괜찮다. 저기 초록색깔 난방 저런 약간 난방들이나. 형님 이거 괜찮은데 형님 이거? 이거 하나 입자고요. 안에 안에 없이? 아니 아무것도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이거를 저 꼭지가 너무 걸려서 쓰라릴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쓰려 네. 아파서 여름에는 그래 입고 다니고 그렇게요? 여름에는요 네. 부산이 감성이 있어 확실해 자 우선 뭐 입고 돌 어떻게 웬만하면 셔츠 위주로 입는 게 낫긴 그치? 낫거든요 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셔츠 잘 고르셨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고요 이게 스몰 아닌가 이거? 네. 괜찮다 뭐 이쁘다 요것도 색깔별로 우리가 맞출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맞을까? 이게? 만 원? 만 원? 5,000원에서 만 원? 이런 거는 저희 난방 단추 사이즈가 있을까요? 2분 마지막 아 요거요? 그거를 저를 네. 아 이거 좋네요 네. 저거 좋아요 맨몸에? 저거는 맨몸에 하면은 경찰 오지 않나? 아니 저기 저쪽 꽃난방은 어때요? 아 이런 거 잘 입으면 이뻐 요거? 아, 요런 방은 요런 방. 대학생도 있는 거고. 네. 저희는 이제. 우리 그러면 모자도 맞춘 김에. 이게 3S라지라서. 비싸대, 실크라서. 얼마네, 이거? 7만원? 난다, 그래. 78,000원. 에? 또. 너무 비싸다. 예?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거. 아, 거짓없지. 코리아라서. 아, 죄송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해양은 오늘 거의 해변이거든 솔조로 가는 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못 입잖아! 아, 내가 못 입잖아! 공기가 넘쳐보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지금 네. 뭐 해보시고요 네. 아니면 형 이거 그래 난 그거 입을게 난 그거 입을게 그럼 이거 색깔별로 입을까? 그래 그거 색깔별로 가자고 네. 빨간색, 초록색, 이거 파란색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 입고 저기 복실이는 이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아 마지막 방송 그렇잖아 괜찮죠요 괜찮아 아무도 깔끔하게 어깨 무릎으로 가시죠 네. 같이 통일을 하자 네. 온 김에 나도 사주고 싶어서 네 개? 몇 개입니까 네 개? 세 개 잠깐 바지 없나? 바지도 차려 거 있어 바지도 냉장고 바지가 좋은데 여기도 많아 여기도 많아 냉장고로 형 냉장고로 통일하자 빨 맞춰가지고 빨간 색은 없다 빨간 색은 없다 백화점이야. 막 옷도 파시고, 나물도 파시고, 다 파네. 여러 가지. 아, 여기가 또 식품 코너. 식품 코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산의 스타필드. 그치?
야, 다 나오네. 다 있어요. 그러네. 여러 가지. 선풍기 한번 보세요. 선풍기 한번 해줘. 바지도 그냥 색깔별로. 그렇죠. 바지도. 어차피 뭐 골라 입으면 되니까요. 색깔별로 주세요. 색깔별로. 이거랑 뭐 파란색도 하나 주시고. 밀리터리도 있네. 아이 국방색은 피해. 자, 이거 국방색 피해서 그럼 세 개 있다면. 제일 쉽게 튀는 걸로. 감사합니다, 형님. 세 개. 야, 또 부탱이가 오늘 채팅창 터지네. 이쁘다고 막. 아니, 아는 거지. 야. 어제 얘기했잖아요. 잘 될 거라고. 어제는 꽁꽁 싸매고 왔더만. 그럼. 카메라 켜니까. 카메라 켜니까 확실히. 오늘 막 또 나는 더 사양이야. 방송하는 거나 아닌 거나 다르지. 갑자기 전자발찌인 줄 알았네. 그러니까 뭐야? 아이씨. 발찌인 줄 알았어. 아니야. 발찌는 맞죠. 맞네. 전자는 아니네. 그냥 발찌. 아날로그. 주세요. 아니, 집에 가서 입고 오자. 예, 이거 입거대로 하자.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3개 3만 5천 원. 4만 5천 원. 카드 안 내죠? 침수됐잖아요. 아, 침수됐잖아요. 이런 거는 카드. 드릴게. 아, 물난리가 나가서. 뱅크에 줄게. 아니, 입금해야지. 이 동네가. 아, 그러니까 다 카드기를 안 해놔 드리시나 봐. 이해해야지, 어쩔 수 없지. 오늘 쿤이 형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 총무야. 아, 총무야. 총무라고. 오늘 약간 이거 아, 호구야 호구. 예. 구호야 진짜. 갑시다. 야, 아, 만만히 형은 다 입금해줘 진짜.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자금은 못 입으니까. 네. 안전빵으로 나 이거 하나만 사갈게. 하나만 더. 큰 거 있대 오빠. 큰 거 있대요. 큰 거. 큰 거 있대 형님. 사이즈. 네. 안전빵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는 뭐 버튼 누르면 나오나 혹시? 어디? 여기. 예. 7,000원에 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 원이라고 했는데 너는 뭘 만 원이야? 우리 이제 다 왔으니까 우리한테 카메라 맡기고 복실이랑 야, 내가 5,000원 드렸네. 아이고. 2,000원 모자라 돼. 알겠어요. 복실아. 네? 개인 방송 하고 있어. 어머니 상대로 사기실 뻔했네. 잠깐만, 나 너랑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아까 적은 거. 갈 때 내가 찍어줄게. 짐을 나누자고. 여기다가 최근 형이 방이다니까. 최근 형 걸 여기다 넣어주고. 용나고 나와 방 같이 쓰니까. 네, 같이 쓰니까. 찍을 거. 출발을? 바지 중에 아까 큰 게 어떤 거라 그랬지? 여보세요? 미폼. 야, 화장 연하게 한 거 훨씬 이쁘대. 아, 진짜로요? 눈이 안 보이지 않아요? 눈이 없어졌지 않아요? 아니, 우리 남자도 너무 진하게 한 걸 안 좋아해. 아, 화장하고 예쁘게 오고 싶었는데. 예뻐. 빨리 온다고 그냥 왔어요. 예뻐. 오빠는 어때? 오빠는 잘생겼지. 뭐? 잘생겼지. 눈썹이. 손 잡을 뻔했네. 아, 나 부산 와서 또 설레어버리네. 또. 네. 아. 이상형이 누구라고? 이상형이 미키미 오빠. 이럴 줄 알았지. 호구상 좋아하는구나. 집에 냉장고 필요한 거 아니잖아. 응. 냉장고. 그래, 맥키미는 엮이면 냉장고 사준다고. 냉장고 부자들 냉장고. 걔가 또 선은 지켜. 야. 신은 혼수부터 넣어버리더라고 그냥. 왜 바로 앞에 여기 어디 아니었나? 여기 오비잖아. 여기잖아 여기. 숙소 가서 갈아입을 거예요? 아니 새벽에 아침에 우리. 그치, 나 같은 경우는 그치 아무래도. 팬티도 갈아입어야 되고. 우리 갈아입고 올 테니까 공구리랑 둘이서 어떻게든 방어하고 있어 최선. 네. 같이. 아니면 좀 꿀잼을 위해서 나 숙소 같이 올라가도 되나? 아, 뭐 방송 키고. 아, 상관없죠. 네. 그럼 구리 뭐예요? 구리? 예. 네. 구리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아니, 같은 방이야? 구리는 밑에 저 커피숍에 있어줘. 아, 장난이야. 장난. 주시고 가세요. 장난이. 자. 먼저 가 있어 미포. 야, 뭐 어필 타임 줘야 되니까. 이쪽이지. 오른쪽. 아유, 덥다, 씨. 야, 그래도 우리가 목표는 이뤘네. 결국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건 했네.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미포 가서 더 이상 이제 뭐 드립이고 나 말해도 뭐도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럼. 즐기면 돼. 그냥 즐기면 돼, 이제. 쭉으로 가. 그래도 날씨 더워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비 안 와서 다행이지. 야.
온몸에 미안해요 지금. 불안까지 다 주셨어 지금. 아, 척척해. 완전 지지 죽겠어 지금. 짜면 나와 나. 젖은 불안은 최악이지. 예. 아. 짜면 나온다니까 지금.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데서 본차랑 커피 한 모금 또. 시원한데. 근데 얘네 방송할 거면 여기가 나. 왜냐면 오디오 때문에 안에 민폐야. 아. 그러면 니네 일로 와봐. 역광이니까. 에이 형님 저기 공구리도 저기 뭐 방송 짬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니야. 짬 있다는 애가 어제 삼각대 보니까 에이. 답이 없더라. 낚시비제인 줄 알았어 어제. 그래 형님들 저희 최대한 빨리 올라갔다 올게요. 예. 뭐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뷰가. 앉아봐 일단 너. 앉아. 어. 좀 보여야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기다려봐. 좀 다리도 좀 보이고. 어. 좀 좀만 더 올리자. 어. 야,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내려 내려 보자야지. 아 좋아. 그래야. 좋아. 좋아. 이게 다 널 위해서야 복싱아. 어. 그렇게 많이 써 움직이지 마. 왜냐면 왜 카메라 이렇게 주냐면 우리가 지금 이 각도로 보고 있는데 제일 좋아. 제일 이뻐 지금. 알겠어. 최고야. 어. 소통하고 있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래 씨. 이거 형님 거야. 어. 움직이지 말라고요? 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안돼. 가만히 있으라고. 안녕. 구리 오빠는 어디 갔지? 세이버리야. 안녕. 안녕. 보카보카 알아? 미안. 근데 이거 이러다가 카메라 떨어진다. 너무 끝에 있어서 약간 위태로워 보여. 아니 궁구리 올 때까지만 있어주려고. 여자 혼자 있으면 좀 그렇잖아. 구리 오빠 어디 갔지? 화장실 갔나? 야, 이 새끼가 감이 없는 거야. 막상 지 홍보하라고 카메라 줬는데 이 새끼 통화하러 갔네. 개다 이 새끼 이거. 아 이거 패드가 아니고요 여러분. 실리콘 브란데 여기 끝에 좀 보여가지고. 토마토야? 부카부카 쿵이 오빠가 매너가 좋지. 잘생겨져서. 아 실리콘 실리콘 패드야. 아 붙이는 거. 붙여가지고 모으는 거.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나한테 너무 작을 것 같은데. 이거 아 답도 없네. 이거는 근데 안 완전히 깎일 것 같은데 터지는 거 아니야? 어? 부카부카. 아까 전에 오빠가 주사 거기 BJ 여캠분들 있으면 부르라고 해가지고 뽀라 언니 나중에 연락처 준다는 전화하면. 야 이 궁구리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진짜 어디 갔지? 갈 거야? 사진 찍자. 최근 오빠 팬분인가봐요. 애기들 토마토냐고요? 옆에요? 강요하네. 야 동그라 이 새끼 어딨어 너. 내가 제 몸 중에서 오빠 제일 근육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사람 몸 중에서 제일 근육이 많은데? 응. 어딜까? 아 사람 몸 중에서 말고 나 내 몸 중에서 근육이 많은데 등! 아 등 근육? 어 그러네. 야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거 같은데? 괜찮아? 옷이야?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옆으로 막 삐져나오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안 삐져나와. 알았어. 어, 그래 공부라 옆에 좀 있어줘. 얘 여자 혼자 있잖아. 예, 저 통하고 있어. 어. 통화 끝났어? 네. 어 옆에 좀 있어줘. 민망하잖아. 어. 아이고. 어, 갔다 올게. 빨리 와요 오빠. 하늘 세. 뭐라고? 어? 뭐라고? 좀만 기다려라. 그 굳이 길 추천말로 해야 돼. 아, 늙은 주책이 그냥. 아, 야. 아니 근데 이거 머리띠 끼니까 약간 느낌이. 저 형이 요즘 많이 늙었나 봐. 왜? 아니 그냥 주책을 저렇게 부려. 왜? 난 좋은데. 원래 저런. 아까 맥힘이가 그거라며. 이상형이라며. 이상형이랑 야 너도 이제 나이 꽉 차니까 오락가락 하는구나.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어? 아이고 그냥 어. 아니 이거 약간 그런 느낌 나지. 뭐 맞지? 어떤 거? 뭐 쟁반 돌리는 거? 응. 어, 이거 오토바이 타고? 응. CT 500? 어 아 CT? 응. 아이고 뭐 하다 왔어? 나? 집에 있다가 어저께 술 좀 많이 마셔가지고 자다가 전화 받고 바로 나왔어요. 아니, 술 처먹으면 안 돼. 왜 오후였는데? 뭐 어디 금방 이거 뭐 머리 한번 다시 묶으라고? 다시 한번 아니야 머리 묶는 게 아니고 오빠가 둥둥둥둥 타고 더 탈래? 아니 오토바이 더 타고 싶으면 더 타도 돼 지금. 아니야 저기 기왕 탈 거면 지금 확실하게 타야지. 아니 형들도 지금 오토바이
타고 어디 떠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죠 형님들? 아니 자전거라도 타 그냥 일어나서. 자전거? 어. 자전거라도 한 시속 500km로 달려. 아 근데 이 머리 띠끼고 진짜. 아 뭐 이게 씨 EMP야 무슨. 아 형님 저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 가. 형들 만회하자. 어 저기가 아니야. 저기가 EMP야. 어 EMP 터졌어 내가 보기. 여기서? 어. 아 이거 노래도 없이요? 아 노래 틀어야죠. 예. 아니 씨발 나는 진짜 운이 없나 형들아. 하필 여기서 또 갑분공이 터지냐? 아. 자 대신에 앵글 야무딱지게 잡아드릴게요. 예 다시 올라갑시다 여러분들아. 어 이거 맞잖아. 극락 아니야? 이 정도면 그죠? 이제 저주 물러나라. 어 부적이 여기 앞에 있잖아. 아 팔이 왜 이렇게 아파? 아, 살짝 조금만 내릴게요. 저 지금 팔 얼마 전에 근력 운동해가지고 팔이 좀 아파요. 배산임수야 배산임수. 여기 앞에는 산이 있고 뒤로는 물이 흐르고 어? 이 지역이야. 와서 올라가고 있어! 날려, 날려! 아리샤 작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형님들. 형님들이 원하는 그쪽 골반 풍경은 제가 찍어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골반 미아예요.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어. 이거 만만이 형 방송인데? 어. 여기까지. 아, 아 11층 그래도 복귀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어 11층 복귀했습니다. 네 아 다행이다. 씨발 나 존나 힘들었어. 갑자기 뻥뻥 터지길래 아 솔직히 힘들었어요. 아니 오랜만에 타보니까 어땠어요? 괜찮았습니까? 어 아 50개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 그래. 어 감성이 약간 힐링 감성이기 때문에 네 아 오빠들 네, 여러분들 채팅 치세요 이제 슬슬. 네 오빠들 언제 내려오나? 어 아니 아니 아니야 견뎌. 이런 것도 견딜 줄 알아야 되잖아. 어쩔 수가 없어. 같이 봐. 어 그래 그래요. 가, 이거 또 했는데 또 빨빙 터지는 건 아니겠지? 이거 했는데 또 빨빙 나잖아. 그러면 씨발 그냥 난 나가 뒤지라는 말이에요. 예 나디쇼예요 이거는. 예 일단 저쪽으로 타자고요? 일단 저쪽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타자고요. 오빠도 한번 타. 제가요? 오빠 나도 좀. 저요? 노노가 많아. 어. 아 노노가 많다고요? 어 안돼 안돼 내가 타잖아. 어? 그걸 천 단위로 내려갈 일 있냐? 야 그거 힘든 거는 좀 시키지 마.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시청자 빠질 일 있어? 어. 나 토니한테 욕 먹는다니까. 그래 추줍다. 내가 하면 구름내 난다. 그거 하지도 않는데. 그래 그래. 일단 요쪽에 어디 있자. 지금 저쪽은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전파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기로 하겠습니다. 아.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쿵 형 지금 옷 갈아입으러 가셨고요. 응. 세 명 다 옷 갈아입으러 갔어요. 맞아 옷 갈아입으러 네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일단 요쪽 저쪽으로는 안 갈게요. 저기가 지금 빨핀 계속 터지니까. 저쪽에 쏘면 돼. 아 그래 여기 쏘도 돼. 아 마음 같아서는 형님들 데리고 저기 해수욕장에 가고 싶은데. 네, 이쪽으로 살짝 오자. 왜냐면 일반 사람들 너무 많이 찍으면은 방송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 씨. 여기 꼼포스 가자. 꼼포스. 꼼포스 가자. 꼼포스? 아니 꼼포스. 꼼포스가. 그 뭐 커피숍 있다이가 커피숍. 방송 홍보야. 여러분 부카부카 국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냐하. 여러분 페라메라 공구리입니다. 차가운 공구리 유튜브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 버려. 내 가방도 같이 버렸어요. 제 가방도 같이 버렸어요. 괜찮아요. 별로 든 게 없어가지고. 보여줬는데. 오빠가 챙겨 놓겠지. 아니, 저쪽이 여러분 터지는 그 존인가 봐요. 터지면 안 돼. 저쪽에 공구리 오빠 존이라고요? 그냥 이쪽에 있어야겠다. 죄송한데 전장에 몇 개인지 몰라요. 이제 안 들리죠 여러분? 아 상관없다고요? 태쿤이 오빠는 방 전장에 몇 개예요? 10개인가? 상관없다며. 아 유튜브에 못 올린다고. 이제는 안 들리죠? 아 맞다 여기 만만이 오빠 방이지. 만이 오빠 방. 아 전자녀 안 켜. 아 전자녀가 없어요? 만만이 오빠 방. 만만이 오빠 방. 만만이 오빠 지금 옷 갈아입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만만이 오빠 지금 옷 갈아입고 내려오고 있는 중. 유튜브 해요 저. 북튜브예요 여러분. 북튜브. 근데 지금은 크루 방송하고 있어서 유튜브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하려고요 여러분. 아 쇠골이요? 빨리 와. 여러분 저 별로 안 말랐어요. 지금 오빠들 위해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갔어요. 크루요? 시조세요. 시조 크루. 저희 부산은 그냥 부산 패밀리예요. 부산 패밀리. 아 언제 팬가입 감사합니다. 페나 페나 만만이 오빠는 어떻게 하지? 페나 페나. 네네 저희는 부산 크루예요. 부산 크루. S 복실 S예요 S. 자 방에 같이 가자고요? 몇 톤인지 모르는데. 구리 오빠는 왜 안 와? 구리 오빠! 통화 중이네요. 와, 근데 채팅 진짜 빠르다. 채팅 진짜 빠르다. 아, 재방송으로요? 안 되죠? 여러분, 재방송으로 바꿔도 저기,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느린 거라고요? 유튜브 유복실 아니고 복튜브야 복튜브. 아, 화장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민심이 왜요? 저요? 무엔터요? 무엔터 하려면 방송 더 열심히 안 연습해야죠. 괜찮아요? 저 근데 솔직히 이렇게 화장 안 하고 이렇게 방송 켜본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빨리 온다고 그냥 씻고 바로 왔어요. 이게 더 괜찮다고요? 눈이 반토막 났는데? 그거는 했죠. 쿠션이랑 틴트는 발랐어요. 쿠션이랑 틴트는. 아, 그러면 이제부터 화장 하지 말까? 아,
렌즈요. 이거 서클 렌즈 아니고 컬러 렌즈. 야, 자. 왔어? 아, 아니 아직 안 왔어. 자. 해줄래? 오빠. 어? 여기 그 소통 좀 해. 상글 때는 펼치 보라. 상글 때는 펼치라고요? 새 아픔 되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시. 와 갑자기 뭐 아까 그래 터지가 어이구 그래 아 이게 좋아 어 갑자기 얼굴 나와야지 아 왜 어 어 아 형들은 얼굴을 별로 안 보고 싶어해 아니다 맞잖아 여러분 아 내 얼굴 보고 싶어 한다 아 맞다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지 그봐 아니 이게 아주 그봐 얼굴 안 보이잖아 삼각대가 오히려 좋아 어 삼각대가 좋다고? 아니 삼각대가 좀 이상하네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사람은 얼굴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어, 다 필요 없어 형들아랑 네. 얼굴도 보여줘요? 알겠어요 네. 지금 내려오고 계신다니까 일단 좀만 기다립시다 여러분들 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든 저러든 제 얼굴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얼굴 전해나니 아니 너무 근데 노골적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뭘? 화장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야 이거 베이비 필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그래도 저기 그거 눈화장이랑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 화장 안 한 것도 괜찮대 수수한 감성이 좋아 진짜 남자들은 근데 화장 안 한 걸 좋아해요? 어우 야 아니 화장하고 이쁜 거 좋아하지? 어 아 근데 참 솔직히 뭐 굳이 본게임 들어갔을 때는 얼굴 볼 일 있나 어. 아 근데 수수한 거 좋아해 굳이 막 꾸며가지고 아 연한 거? 하이라이트 진하게 해가지고 코 여기까지 올라오게 생기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 그러면 앞으로 저기 이렇게 좀 하고 방송 많이 해봐야겠다 그렇지 야다. 너 그거 너 하던 그 화장법대로 하면 너무 불려시 같아 불려시 같다고? 한듯 안 한듯 진짜 보일 듯 말 듯 형들은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 여, 아,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 보일 듯 말 듯? 어어 어. 알겠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좋아 어 지금 다 보이는 게 좋아 지금은 보이는 게 좋아 그죠? 이 또 볼 때는 또 보이는 게 좋아 아 근데 그런 말이 많았어 늙어 보인다고 약간 화장하면 아이 그 네가 너무 진하게 해서 그래 그런가? 내가 똥손이라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래 뭐 그냥 수수하게 해 수수한 패션이 좋아 아 근데 여기는 또 여러분들 해운대고 바닷가 앞이다 보니까 이런 의상이 더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막말로 뭐 수수하게 셔츠 하나 입고 가릴 듯 보일 듯 말 듯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예, 은근히보다는 대놓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에 나는 여러분 제가 집이 광안리거든요 바다 어. 근처에 살아서 제가 옷을 이렇게 입는 옷이 많아요 어, 좀 많이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개인 방송할 때는 또 핫팬츠 장난 아니잖아 아 그거? 어. 봤어? 아 근데 그쪽은 안 봤어 아, 사실상 너는 골반은 실종 상태였어 박씨도 어? 아니다 내 골반 어디 뭐, 있다 아, 미아 신고해야 돼 이거 방송해야 돼 있잖아. 돌려봐 어. 뭐야 이게 돌봐 어? 신고 아야 아, 오셔 아, 잠깐만 아. 뭐야 이거 산업의 역군이야 뭐야 형 옷이 이게 뭐예요 산업의 역군이야 뭐야 내가 이거 안 맞을 거라 했지 안 맞았어 어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패드 피부세요. 형 어디가 안 맞는 거예요? 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찍어봐. 어. 내가 이거 안 맞을 거라고 했지. 내가 이러고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아 형이 베놈 같은데 좋은데요? 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다행히 가릴 때는 주머니 때문에 가려진다. 베놈 아니야 이거? 아 헐크쇼네. 좋았어요 형님. 예. 아니,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아직 안 내려왔어? 같이 안 오셨어요? 층이 달라 아직까지 안 내려온 것 같아 아 진짜? 나 심지어 샤워까지 하고 내려왔는데 오, 진짜? 샤워도 하셨어요? 어 이렇게 빨리? 어 응하도 하고 샤워도 했는데 바디워시 안 했어 저 이거 형 물 샤워하시죠? 바디워시 했어 워터폼 어? 근데? 굳이 바디워시 맡아봐라 할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운동하는 거 어필하려고 하시는 거 아 이거 아 2두근 3두근 와 장난 아니시네 너 이거 입어 아, 너 입어. 예, 형님. 그럼 저기 다 가서 입어요. 옷 아, 챙겨놔. 예.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제 와이파이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네, 아, 저기가 이상해요. 형님 계속 터져요. 예. 깜짝 놀랐어. 예, 제가 입을게요, 형님들, 이거는. 어. 나 저기 쿠니 오빠 집에 그 봤어. 운동기구. 갔다고? 어. 쿠니 형 집을 갔다고? 응. 왜야? 왜? 혹시라. 내가 너 좋아해도 되냐? 좋아해도 될까? 내가 오빠 마음이 그래? 사랑은? 어?
사랑해도 돼. 어, 일로 와봐. 나 좋아. 사랑 많이 받는 거 좋은데. 일로 와봐. 그 네가 주는 건 싫어? 아유, 투샷 뭐야 이거? 아, 해병이요 여러분. 아, 그거 그 큰오빠 집에 아싸 파티 할 때 집에서 했었잖아. 아... 그래서 내가 집 구경 좀 했었거든. 아... 궁금해가지고. 그랬어? 어... 사귈래? 와, 뜬금없이. 아, 형님 서울에 허구많은 역캠 있고 그런데. 어? 허구많은 역캠이랑 복싱이랑 다르잖아. 와, 엄마. 복싱아, 사귀자. 네? 아, 늙은이 주책이네. 아. 그럼 오늘부터 1일? 네. 이렇게 쉬워?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갑자기 축하드려요. 감동이 없어. 야, 넌 어떤 남자가 좋아? 나? 물어보자. 나 다정한 사람. 아, 최훈 형 정도면 다정하잖아. 어, 다정하고 착한 사람. 최훈 형 정도면 착하잖아. 그리고 듬직한 사람. 덩치 봐봐, 듬직하잖아, 지금 운동해서. 또. 근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 갑자기? 남자친구 있는데 나랑 사귀면 안 되지. 근데 저기 맥키미 오빠가 부산 여친이라 그랬는데 나 혼자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걔는 어제 네 얘기도 안 하던데? 어? 아니 나한테 부산 여친이라 그랬었어. 내가, 야, 너 왔는데 복실이 안 봐. 형님, 복실님이 누구죠? 이러던데? 아, 뭔 소리야. 나 저기 돌잔치인데 맥키미 오빠 만나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오빠도 혹시 실력 있어요? 너 그렇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 왜 진짜 여친구 생긴 줄 알았잖아. 늙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야, 순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 이 형님 순정이 있어. 에이씨, 사귀셨잖아. 네? 좀 어떻게 해봐. 좀 어깨 마사지라도 좀 해주고 그래. 아, 근데 저 형은 허구한 날 까이냐? 오빠도 까이고 다녀? 아, 그냥 축구공이야 아주. 진짜? 어, 그것도 챔스공이야, 챔스공. 바지, 그 바지 터진다. 바지도 조만간 터진다. 꽉 끼고 좋네. 예. 아니 근데 맥키미를 여자들이 좀 많이 좋아해요. 진짜. 아, 되게 좋아하지. 인기 많아. 진짜 쿠니 오빠도 인기 많잖아. 아니야? 아는 것 같던데. 약간 맥키미 오빠랑 비슷한 것 같던데. 아니야? 근데 코니 형은 약간 좀 연세 고백 많아서. 어, 연세 고백 많아. 저 형은 좀 사랑이 쉬운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왜 그러지? 아니 이거 늙은이들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오빠 제일 빠른 게 좀 신기하네. 다시 괜찮아요? 꺼져, 이씨. 네. 말 섞지 마. 아,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전화해 봤어? 아니요, 저는 형한테 만 전했죠. 그래? 네. 아니 내가 더 늦게 올라갔잖아. 아이고 잠깐만, 만만이 형 방송이죠? 어. 아니 늙은이 방송 던지고 자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지금 영화편 보고 있는데. 아우.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전화해보면 안 되나? 아, 내가 전화해볼게. 내가 봤을 때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없어서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시력이 안 좋아서. 이쪽으로 가면 근데 방송이 터져서. 어, 일로 오라고 하면 돼. 나와서 왼쪽으로 오라고 오시라고 하면 돼. 수박 잘 팔게 생겼다고요? 쿠니 오빠? 아니 형, 빠지에서 캔맥주 팔 것 같아. 약간 근데 교감 느낌이다. 형님, 나오셔서 그 해수욕장 방면으로 조금만 걸어오시다 보면은, 예, 저희 앉아 있습니다. 한숨 자고 오신다고요? 형님, 죄송한데 이거 네 방송인데요? 아, 예. 그럼 대리방송을 하려고 해. 아,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고백해도 되냐? 내가 너한테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잖아. 고백할 수 있지, 오빠. 사귈래? 그냥, 아니. 그냥 저질러요. 어쩔 수 없어. 씨발. 아, 형님 뭐 대법원 승소 한 번 더 하시면 되지. 한 번 그냥 저지르세요. 야, 그냥 이 정도면 한 번은 바로 좋아. 아, 오늘 하루만. 어? 오늘 하루만 사겨. 열 번 찍어 안 넘으면 나무 없다. 그럼 여덟 번 남았나?
여덟 번만 더 하면 되는 거네. 야, 오늘 하루만 사주 줘라. 그래도 씨, 아, 늙은이 씨발 평생에 부산 내려와가지고 소원 하나 이루어 줘야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어? 저 형 요즘 그 뭐고 육체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운동하고 계신단 말이야.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근데 코디 오빠는 아파트 소개팅 하잖아요. 정작 자기는 안 해. 하잖아요. 오빠가 다 해주면서 오빠는 안 해? 오빠도 하고 싶대 소개팅. 난 너가 있는데 소개팅을 왜 하냐? 야, 내가 한 번 더 고백해도 되냐? 내가 세 번째 고백할 수 있잖아. 알겠어. 사겨 사겨 사겨. 진짜로? 응, 진짜 사겨. 진짜 방송이 엉망이네. 방송 끝나기 전까지 봐. 뽀뽀해도 돼? 여자친구니까. 아, 그럼 일단 333풍 터지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기왕 방송인데. 오빠 맞냐? 아, 왜? 어? 너 그래서. 아이 씨발 왜 나 그래 나 왜 나. 어? 나 오빠 맞아? 나 상담 그러고 너 오빠야? 나 상담 꼴이다 왜 씨발 나 모르겠다 얘들아, 이제는. 얘들아, 내가 너네 방송 볼 때마다 늘 불만이었던 게 뭔지 알아? 너네끼리 방송하는 거 좋아. 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돼. 아, 맞아 맞아. 지금 게시글 고성방관 안 된다는 거야. 꽁트라고 니네끼리 리액션 하는 거 좋은데 이 사실 이런 것도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야방을 하더라도 늘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 돼. 뭐 말인지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 프로 방송이. 아, 이렇게 파비 파비 하는 거야. 아주 이제 편하구만. 아프리카의 아들 아니야. 올 때마다 늘 좀 불편했었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빨 빠지는 소리가 딱딱 난다 그냥. 아, 근데 마스크 시스루 해요? 야, 뭐 시스루야? 살 붙이는 거야? 아니지? 마스크 되게 이쁘다. 형님 그거 비말 막아줘요? 나노 마스크, 나노 마스크. 나노. 왜 이렇게 안 오지 근데? 아이, 오실 거야. 이게 만만이 형 나이쯤 되면은 그거 저 뭐냐 좀 빼고 와야 돼. 오줌도 좀 시원하게 싸고 오셔야 돼서. 어디 진짜 안 오시네? 아, 오실 거예요. 금방 전에 내려온다고 하셨으니까. 왜 새는 거야? 10초 세면 뒤에서 껴안아 주길 바래서.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저거? 어? 왔어 왔어. 잠시만 잠시만,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걸어와. 와, 이거 러네이가 뭐야. 패션위크네. GD의 탑가자 아니야? 거짓말 안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형이 진짜 진지하게. 아. 야, 이거 뭐야. 콘텐츠 결성하냐? 아니야, 형님. 이거 GTA 부산 드레스야. 아, 네, 보여줬어. 봤어? 예. GTA 부산 드레스야. 보여줬어? 아, 예, 봐봐. 아니, 영도 오빠는 약간 스타일. 아, 근데 영도는 존나 잘생겼다, 진짜. 존나 섹시해. 아니, 형님, 우리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까워, 가까워. 아, 아니야, 야, 야, 요 차 타고 가면 가야 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아, 맞네, 맞네, 맞네. 요새 미포 끝까지 걸러면 꽤 걸릴 건데? 그치, 여러분. 영도 오빠는 간지난다. 야, 니가 가운데 서고 그냥 다 찍어봐. 그니까. 니가 지금 오빠 찍어봐. 나도 오빠. 오빠. 아니야, 이렇게. 형님. 와, 진짜, 씨발, 이게 뭐야. 아니, 형님, 가자. 눈빛이 왜 그래요? 가자. 아니, 미포 끝까지 걸으려면 한 30분 타야 돼. 택시를, 내가 택시를. 뭘 30분을 타? 얘 부산에 아니네. 야, 임마, 5분이면 가, 여기서. 구나, 너 그냥 집에 타라. 야, 무슨 30분이야. 내가 어제, 엊그저께 와가지고 걸었는데, 무슨 30분이야. 아니, 형님들, 형님 그거. 그거 걸음걸이면 그 정도 걸려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30분이 걸려. 가자고. 쉬운 수기도 해야 되고. 어제 버린다고? 아니, 궁금해서 걸로 갈아입어, 그냥. 형님, 동생 간대요, 오늘. 아, 잘린다고요? 아이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부산 내려오실 때 차량 없으시면은. 아, 그렇죠. 너무 감사하네. 와사비 기본은 못 쓰지. 차 조심. 한 번만 불러요. 근데 이거 미리 뭐 예약 안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예약이 안 된대. 아, 진짜요? 네, 안 돼요. 그냥 가야 돼. 어떻게 해? 아, 예약 같은 거 안 하고? 네. 금방 가, 얘기 해, 받아보면서. 네, 아이, 숙제. 아, 걸음 좋더라고, 감성은. 아, 일단 여러분들 금방 나오려는데 죄송해요.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뚝 싸더라고. 아, 그래서 오래 걸렸네. 아니, 여자 한 분, 어제 있던 분 오신다는데, 그 누구야? 그 친구분. 뭐, 혹시? 아니야, 뭐, 아니, 목가씨. 아니, 가면은 누가 와 있는지 보죠, 그러면. 아, 그럼 나도 아는 와있겠죠. 나도 아는 여자의 동생 한 명 왔어. 나도 남자 오는 자 다 오라 그랬는데. 다 와있겠지?
다음만 13명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많으면 이것도 부담되는데. 그러니까 막 20명씩 있으면은. 아 형님 기대에 꽉 차셨네. 막 진짜 술값 막 200만 원 나와버리면 대가리 파버리는데. 잠깐만요. 어? 너무 큰 기대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아, 200명은 아 힘들어. 아 20명. 아니 그래도 최홍만인데. 아니 우리 꼰대지 그렇게 우리 그렇게 부담스럽나? 어 왜냐. 아 근데 옷이 확실히 엄청 편해. 엄청 편해. 왜 어머님들 옷인지 알겠어요.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이거 진짜 잠옷으로 쓰고 싶다 집에서. 이단 협체 가능. 와 너무 부드러워. 근데 형님 그 미복 끝이가 2kg거든요. 금방 가. 그 실컷 가면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약간 컬러만 보면은 약간 진짜 정치색 이상하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다. 아 그래요? 그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극기 빨간색, 아니에요. 파란색 빨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미쪽이야. 아. 오해하실까봐 태극기 있다고. 요즘에 또 그 유튜버들 있잖아. 그쪽 유튜버들. 조심해야 돼. 판만이 형 오늘 그거 한 거잖아요. 해병대 코스프레 한 거예요. 해병대. 지금. 빨간색. 에. 오해하면 안 돼. 에. 아, 저 끝에 저기가 뭐 미폰가 보네 느낌상. 저기. 저 막 돌 있는데. 더 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가면. 저기. 저거보다 더. 야, 이거 사길 잘했다. 야, 그러니까. 없었으면. 아, 그러니까 형 확실히 감이 좋았어. 최훈 형은 안 맞을 걸 미리 알고 있어. 너무 작더라고. 아까랑 똑같은 걸 걷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대 다르네. 뭔가 좀 강력한 느낌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 뭐 하는 거 아니야? 예능의 신 도와가지고. 구멍에 조국자 껴가지고 똘록 나오면 진짜 쓰리겠다. 돌다 보면 언젠가 한번 쓸리다가 딱 맞을 거야. 촉촉한 조국지. 어우 무섭게 가고 내일 하락장이라고요? 아유 그냥 부산 한 3주 더 있다 가야겠다 그러면. 그래, 여기서 돌려 그냥. 아유 씨. 뭘 돌려버 룰렛도 아니고 씨. 여기 돌려. 아니 주식 룰렛이야? 야, 뭘 돌려? 파산하고라면 저기 광안대교 제일 좋아 거기가 누가 그래도. 아. 근데 용도 또 내일 주식 방송하나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잘 되니까 또. 여기서 또 제일 잘 나가는데 지금. 뭔 소리야 형님 리디로 5만 달러 찍으면서. 아이씨 그런 거잖아. 일시적인 건데. 저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 그래 공구라. 예, 형님. 공구리가 좀 찍어볼래. 그러자. 그래. 또 공구리가 이럴 때 한번 또 주인공 대하세요. 공구리가 또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구리가 그래도 한 건 했다던데. 빵 터뜨렸대. 아, 뻥뻥 터졌어. 방송을 제대로 터뜨렸어. 터지는 게. 웃음을 뻥뻥 터졌어. 아 방송을. 터뜨려가지고. 아니 귀신 같을 때가 이따가 딱 올라가니까 터져버리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 아니 왜 이렇게 또 안 나와. 아니 잠깐만. 공구리존이 부산에 공구리존이 있구나. 네 구리존이 있어요 형님. 예. 그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어때 형님 그래도 부산 두 번째잖아요. 만만이 형은 별로네. 별로예요? 세 번은 없죠? 세 번이야. 세 번이에요? 네 번은 없죠 그러면? 용례는 몇 번 와봤는데? 나는 부산 자주 왔지. 자주 왔어? 그리고 뭐 네가 뭐 다음 돌잔치 때나 아니 네. 네가 결혼 한번 더 하면 올게. 그래. 한 번 더요? 결혼식 두 번째. 아니 근데 의향은 있는데. 그렇지. 생각은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 정 풍선 안 터지면은 결혼 한번 더 해서 축의금으로 한 1년 살고. 그렇지. 그래, 나쁘지 않아. 그렇지. 복실이요? 야, 여섯 봐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분 뒤면 다 나와야 돼요. 맞아. 6시까지밖에 못 놀아요? 그 요즘은 수변공원도 12시까지밖에 못 놀아.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형님. 여기서 밤에 술 먹으면 벌금이야 이제는. 네, 좀 빨리 끝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가 아쉽긴 하지만 한편으로 딱 이 정도가 좋아 사실. 지구한테는 이게 더 좋아. 네. 맞아. 환경적으로는. 여름에 나와도 사람들 딱 이 정도가 좋지만 여기만 진짜 개밑에 돼버리면은 어우 딱 좋아 지금 이 정도가. 영나님 집에 안 가나요 그런데? 몰라라도. 아니면 혹시 오늘 여기 부산에 계시다가 시청자분 중에 인천 가시는 분 있나요? 밤차로 같이 가게. 네 저도 어떻게 안 될까요? 같이 낑겨가지고. 아 자 갈 방법이 없어. 아야 좋다. 박하지야 뭔가 그래도 좀 휴가 온 느낌 안 들어요 형님? 아니 형도 느꼈어요? 최훈이 형. 아. 아무것도 없네. 휴가 온 느낌 안 들어요? 들지 좋아. 근데 바다는 강아지
강아지 바다도 엄청 예쁜데. 아, 강아지 좋지. 저기 집 앞이라고. 어. 근데 강아지가 근데 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긴 해. 야, 그래도 복실이가 와주니까 진짜 분위기가 확 산다. 야. 그러니까요. 완전 살지. 아까 진짜 꽃보다 헤비였어. 야, 진짜 아까 미친 줄 알았어. 냄새라도. 냄새가 어. 어디야? 먼지. 궁금하긴 하다. 진짜 갔는데 진짜 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 좀 두근거리긴 하네. 참고로 의학인은 그 의학인은 그 올라가야 된다고 네. 기차를 예매해서 오늘 저 불참한다고. 맞아, 그게 어, 그게 존재지 네. 사실. 네, 맞아. 만 개 먹튀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뭘 먹튀니까. 아, 그래도 아까 전에 모기 네. 봤잖아요. 엄청 커다란 모기가네. 아, 난 다 그렇게 생각해. 준게 있으면 돌아올 거라고 분명히. 아직은 먹튀 아니야. 맞지. 아, 용무방이었다는 건 기억해. 아직은 먹튀 아니야. 행예술 한번 하고 딱 100만원짜리네 이게. 아, 근데 100만원짜리 행예술 하면 좋겠다. 괜찮지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쿤이 형님은 몇 명 정도 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와 이쁜 건 그래도 부산이니까 네. 우리 방종할 때는 우리 빼고 한 7, 8명은 있겠지 그래도. 어... 만... 네. 만만이 형님은요? 난 한 15명? 예? 15명? 15명? 어. 이럴 때는 가장 현실적인 용리한테 물어봐야 돼, 용리야. 어. 몇 명 정도? 이거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 흐름이 변했어. 어. 옛날에는 모기든 뭐든 욕을 먹든 다 가는 추세였는데 어. 요즘에는 그런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 어.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오히려 뭐 많이 와 있으면 두세 명? 어. 왜냐면은 이게 흐름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어. 맞잖아, 형들아.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막 욕 먹어도 막 와가지고 막 어떻게든 어. 어떻게든 뚜껑 쇼하고 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차라리 그냥 집에서 자기 방송하겠지. 개인 방송에서 풍이나 더 벌자. 약간 이런 말이지. 그래서 오늘 와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눈치 주지 말고 앞세워줘야 돼 그분들을. 눈치부터 해가지고 얼굴이랑 누가 와 있던 그분들을 좀 띄워주자고 형들아. 어. 오케이 오케이요.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야. 어. 뒤에서 지금 어. 비키니 언니들 구경하고 있다. 나도 사실 솔직히 저 구경하고 있어. 어. 카메라 잘 못 잡고 있어서. 다들 왜 화면 안 보고 눈을 옆으로 보고 있어? 어? 아야 모든 남자들 마음은 다 똑같아. 한결 같은 거야 그냥. 비키니만 볼 거라 생각하지 마. 복실이 네 뒤태도 장난 아니니까. 아 근데 그건 네가 약간 시력이 진짜 안 좋다. 어? 어? 복실도 사실상 뒤태는 별론데. 아니 이거 오빠가 어떻게 하는데 내 뒤태가 별론지. 그래. 뭐 눈에 뻘하게 보이니까 이게. 네가 알면 안 되지 그거를 유부남인데. 야 유부남은 눈 없냐? 복실이는 네가 이뻐 지금 옷이. 차리도 많이 보이거든 네가. 아 약간 그 색깔의 살색을 어. 좋아하는구나. 복실아 이거 튀어나오겠다. 이거 좀 어떻게 관리 좀 해라 이거. 어 그거. 이거 조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깎고 하는데? 어. 품 좋아. 옆에서 이게 뭐라 누구라? 아 누구라. 누구라가 막 계속 깎고 깜짝깜짝 놀라네? 나도 아니 뭐가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손 인사에 품을 얘가 흔들리고 있어. 아 알았다 이 새끼 여기 자리 잡은 이유를 알겠네. 아 용리가 용리했다. 장난치네. 가서 뭐해 이거. 어? 까꿍까꿍 할 때마다 막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같고. 눈으로만 봐서는 의미가 없어. 아 근데 좋다. 오랜만에 이쪽까지 걸어오니까. 지금 뒤에는 살아 오는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들어왔거든. 어. 오늘 방송하고 뭐하고 놀래 하면서 약간 이제 빌드 짜고 있어. 아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출근 많이 안 할걸? 근데 그것도 에이 우리 이제 그런데 안 가. 그게 아니라 유 어떻게 그냥 하면서 놀고 앞으로 이제 어. 거기 맞지? 어. 아니, 오늘 또 어찌됐든 간에 부산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하잖아. 크잖아 우리. 이 정도면은 이해해줘야 돼 사실. 뭐가 됐든 밤에 끄더라도 우리가 안 하려던 게 아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섭외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건 어떡하라고. 맞아요 맞아요. 두 번 다 했어 오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마지막으로 달려가면 돼. 저 끝까지 가야 돼 오빠. 아 나 뭐 아까 뭐 몇 분? 최종장 몇 분이면 간다 그랬다고? 뭐, 몇 분만 됐지? 나는 10분? 나는 한 15분 넉넉 잡아서 한 30분 잡았어. 내가 볼 때 지금 최군 형이 요즘에 이상한 병 걸렸어. 그러니까. 자꾸 운동하고 이렇게 몸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운동을 하려고. 계속 막 유산소 하려고 그러고. 저거 저러다가 관절 나가거든. 지금 체감상 괴로워가지고 내가 볼 때 한 30분 넘게 걸리는데 10분이면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 카메라 좀 흔들리죠? 잠시만요. 걸려 안 나? 이러면 되겠다. 좀 덜 흔들리죠 이제?
좋다. 나도 이 끝까지 걸어보는 건 처음인데. 보통 차 타고 오지. 걷진 않아요. 일찍이지 이게. 끝까지 걷기. 전형적인 오메킨 빌드 아니야. 오종 따라 맞더라. 산책 빌드. 아니 근데 용료도 옛날에는 운동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 아 요즘에는 힘들어. 아직 있어 복근? 나이 먹어가지고 아 복근이 어딨어. 배 밖에 없어. 힘들어 이제. 눈도 침침하고. 난시야 근시야. 어? 난시야 근시야. 둘 다 있어 진짜로. 야, 그 그래프만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눈을 쳐보니까. 거의 다가간다. 아. 이소끝이 근데 비싼 곳인데. 거기가 원래 안 비쌌는데 영화 타고 뭐 타고 하면서 비싸졌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데야? 막 이렇게 가게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밖에서 노래방에서 바깥 느낌으로. 원래 약간 부산에 또 다른 느낌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기장 해녀촌 이런 데 가면 또 기가 막히거든. 영도 해녀촌이나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서리. 근데 또 형들이 또 자동차 방송 너무 싫어하니까. 맞아. 차 방송이 힘들잖아. 맞아 힘들고. 사람도 많아가지고. 공부나 그러면 LCT는 이제 비싼 게 얼마나 하는 거야?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 서울 집값 제일 비싼 데 없을 때. 그거 몇십억 하지 않을까요? 펜트하우스 거기는 뭐. 야, 뒤에. 뭐, 100억씩 안 가나? 와. 100억씩이나 한다고요, 진짜? 아니야. 저는 꿈도 안 꿔봐가지고 그런 데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사실상 거의 몰빼 시그널인데. 네. 내가 봤을 때 4,50억 제일 비싸면? 그 여러분들 펜트하우스 그거 얼마예요? 아 76억이에요 펜트가? 와 제일 와, 비싼 게 연병할 거 76억 벌려면은 76만원도 없는데. 와 단타를 몇 번 쳐야 돼? 연병할 거 하루 왼쪽을 쳐야 되네. LCT가 뭐야? 여기 부산에 있는 건가? 기재 아니야? 어디야? 기재 같은데 왼쪽에? 아니야. 야 왼쪽에 아니 야 난 야 존나 눈 좋거든? 기재 아니야 이거? 어디요? 어! 아 보라다! 아 보라야! 아, 내가 부른 동생이 이 동생이야. 비치하고 이 새끼야! 아! 아이고! 이쁘다! 제가 부른 동생이.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안녕하세요. 오, 딱 봐도 나 느낌이 BJ 느낌이 나더라고. 아, 보라야 와. 일주일에 헬스 트레이너 아니면 BJ거든. 오.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레깅스 나보네. 야 채찍 잘 터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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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한번 보여줘 몫이라! 아, 압이 났지. 아, 예. 가자. 사귈래? 예. 야, 너한테 네 번째 고백할 게 있잖아. 어? 야, 우리 또 인간 부스터. 성함이 뽀라? 네. 용야. 뽀라 씨는 저번에 부산에서 피트니스 대회에서 봤어요. 맞아. 그러니까 전문적이야, 이분도. 운동한 몸이야, 이건. 진짜로. 마인드 또라이돌이네. 네. 아니, 근데 전화를 했는데 깨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 가자, 요캠들. 뭐야. 운동하니까 일치는 하네, 아까. 그러니까. 아, 해가지고 싫어하는데. 아니 나랑 똑같은 거지. 아, 뭐 똑같은 거네. 어? 우리 지금 똑같은 거. 아, 이게 아예 같은 옷이래. 그럼 어디? 아야 보여줘 봐. 아 맞네. 아, 보여줘 봐. 아야 커플티니까 보여줘 봐. 아 미러전이야? 왜 똑같아? 왜? 아 보여줘. 아 보여줘. 아 미러전을. 진짜네? 와 오늘 다 맞췄네. 깔맞추네. 깔맞추네. 우연히 하필. 아니 우연한 거야? 아니면 보고? 아니요 저는 먼저 출발. 견제 때린 거 아니야? 뭐? 같은 거 다른 느낌 보여주려고. 아니. 우선 가자고 앞에 어르신. 네 형님 가시죠. 야 근데 이렇게 하나면 이러고 가니까 이게 싱글알 이게 무슨 뭐 시도판지. 오늘은 그 감성으로 가자. 잠깐. 나도 오늘 시골 할게 시골. 시골. 야 시용도 좋다. 시만만. 어감 또라이급이네. 시조파로 갈 건지 시조파로 갈 건지 세자파로 갈 건지 골라. 맨날 차만 타고 오다가 이렇게 오니까 뭐 어디까지? 저 끝 아이가? 더 가야 될 텐데? 만만 형님이 맞으니까 만으로 가. 만으로. 만으로. 너 욕 많이 하고. 네. 나 뭐 군 많이 하고. 욕 많이. 만군 하든 뭐. 아 근데 보라는 내가 레깅스 말고 다른 바지를 입은 꼴을 못 봤어. 근데 몸에 자신 있다는 거지. 야야야. 맞아. 안 되겠다. 아니 카메라. 어필을 해야 되니까 오늘 같이. 야. 카메라 하시고 해. 형. 예? 예, 먹으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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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니 형 너무 이쁘다. 보라는 항상 이뻐. 카메라 형이. 예, 형님. 이게 또 카메라는 들돈 놈이 들어가지고. 맞아. 우선 가봐. 하던 사람이 잘해. 이게 또. 그렇죠. 이거죠. 네.
야, 난 진짜 이런 건 정말 잘해. 나는 진짜. 아... 나는 진짜 이런 건. 썸네일 따자. 형님 진짜. 아... 썸네일. 형이 어휴, 차, 안 했으면 차 조심. 어휴, 정말. 야... 아, 이 감성이랑. 어휴, 진짜 이쁘다. 빨리 이렇게 벌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아 좋다. 애들이 애들이 착하네. 아니 저기 뭐야 여캠분들 가끔 보면 방제에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보인다. 아. 속이 보이죠. 속이 보여. 뜨시구나. 그러니까 잘 보여. 이럴 땐 또 4.0 타조 시력으로 가야지. 야, 어딘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제가 말했잖아 2kg라고. 너무 힘들어. 장기 빼 거면 여기서 빼 이제. 그냥 여기서 빼 그냥. 나 더는 못 하겠어. 물에 들어가 버리. 언니도 빠꾸 가면 돼. 어 조심해야 되겠다. 오빠 들어갔대. 어 뒤에 차옵니다. 조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갔는데. 이게 다 할 수 있어. 사실상. 아니, 근데 너무 많죠. 여기 자리 많던데? 어디? 아니, 자리 많아, DJ가. 자리 많은 거 같아. 네, 보라님이 확실히 좀 약간 그래도 감이 좋으시네. 예? 중간에서 탑승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아, 어차피 길은 저 하나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리 많다고 하는 거 보면 갔다 왔어.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 끝에 가서 기다린 게 아니라 중간에서 탑승해서. 차. 뒤에 차 봅니다. 한 명이라도 덜었대요. 이제 얻긴 하겠다는 거지. 이건. 에,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이거 이쪽에 받아. 전담도 한 번. 맛있겠다. 어서오세요. 예? 우와, 네. 나도 눈 뜨고 계속 기다리네. 아, 여기가 청사포가 아니지. 진짜 최군정이랑 만만형이랑 내 의상만 보면 진짜 조선족이라고. 청사포는 저 그쪽으로. 청사포를 안 줘야 돼. 만만형이 다 왔어요? 네. 우리 차 타는 거래 다 왔대. 그러니까. 알빙을 진짜. 아 이거 깜빡하고 잘못 빨았네. 아 씨. 왜 왜? 아 복식 건줄 알고 빨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골고리 거 빨았네. 아 씨. 이라 이씨. 사회적 거리두기 좀 하자. 입술에 뭐 나겠다. 큰일 났다. 제가 무슨? 아 서로니까 안 맞는 건 상생이. 아, 제 입술에 꽂아가 있는 것도 아니야. 뭐가 나요? 자 저기 앞에 코너만 돌면 다 왔습니다. 아직 출발 안 하신 분들 빨리 출발하세요. 나도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끝에 어? 가면 뭐가 있을 지. 와 씨. 이런 느낌이야. 뭔가. 어? 와.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꼬리 잡기 게임이야 이거 뭐야? 야 어디 사람씩 튀어나와? 대박. 한 명씩 투입돼.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부산 행이네. 야 이거 뭐야? 한 방향으로 계속 하나씩 계속 늘어나가. 야 씨발 뭐 뒤에 뭐 따라오나 봐. 갑자기 차에서 내려버리네. 이번에는 어디야? 갑자기 바다 위에서 뛰어나오는 거 아니야? 왜 바다에서 갑자기 탁해서. 아 점점 늘어. 왜? 이제 분이시다. 누가? 차. 차 조심해 차. 누가 BJ야? 차 안에요. 차 안에 BJ라고? 네. 누군데? 어 모카 어서와. 차 안에 저기 차 계시더라. BJ분 있어. BJ분 누구? 아 그 이름이 아니, 차 안에? 네 아니 만만형이 모카님은 항상 내가 준비됐다고 느껴지는 게 최근이야. 어? 가방 한번 찍어줘봐. 얘는 항상 어제 돌잔치 때도 이러더라고. 아니 얘는 거, 여기 뭐 했는데 이 이불 갖고 왔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분위기가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준비했는데 항상 기가 막 여기 모인 기대 안 해. 얘는 지금도 바로 서울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걸어갈 수 있어요. 어, 진짜. 진짜 준비된 여자야. 자, 언제 서울 가요? 아, 착하다. 어? 언제 서울 가요? 자, 부산에 안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어떤 느낌이야? 이 느낌이에요. 이거 아, 보면서. 네. 와, 지렸다. 야. 안개 봐라. 미세먼지는 아니겠지? 부산 분들 아니면은 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형님 아는 사람만 아는 데 가는 거죠? 아니, 모든 그렇지. 사람들이 다 알아. 아, 진짜? 어, 부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우린 모르겠다. 여기 갈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차도 안 가지. 저기에요, 이제. 형님, 저기입니다. 미포 끝집. 아, 최근에 솔직히 말해요. 어? 오늘
유산소 하는 날인데 혼자 하기 싫어서 우리 지금 이용하는 거죠. 아, 살짝 들켰어? 아니 운동을 안 해가지고 오늘 유산소 조지는 날인데 혼자 런닝머신 뛰기 싫으니까 지금 우리 강제로 유산소 시키네. 야 어르신 챙겨! 만만히 형 챙겨! 어르신!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저기입니다. 와 어디에요? 여기 저기 다 노상이잖아. 아 지려버리네. 근데 저기도 좋은데 저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끼리 못 놀잖아. 네. 저기 옆에 가면은 뭐 있더라고. 하여튼 가보자고. 아니야 됐어. 미션이고 나발이고 난 일단 그냥 바닷가 한번 들어갔다 올게.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 어. 야 이거 최군 형 안 맞아갖고 나한테 줬어. 아 진짜? 똥 싸고 샤워했는데 또 이러네. 빠지 가면 이런 거 빠지 가서 맥주 팔아서 바로 여기입니다. 아 너무 좋다. 짠. 찾아오기 와. 편하라고 BJ들. 너무 좋다. 미포 끝집 끝에 있는 집이에요. 진짜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테이블 붙여서 놀면 되잖아. 어? 야 저 누가 방송 중인데? 벌써요? 어 이거 방송 중 아니야? 아닐 수도 있죠. 추억을 그리시는 걸 수도 있죠. 방송 기가 좋아서 원래 여기서 먹을 수 있어. 안돼 어디가 좋아? 아니까 야 이거 밑에서 보면 안 돼? 밑에서요? 그래도 형 노상이라 안 돼 형님. 바닷가 잠겨가지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방송이에요? 예 최군이에요. 예. 최군. 예. 아프리카예요? 아 파코. 아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오. 감성이 또 다르시구나. 팝콘 DJ. 저희 한 많이 오면 열. 아니 형 주차용이야. 잠시만. 아니 아래. 이 정도면 현지인이야. 아래 어디로 갑니까? 예? 네? 차 좀 빼주세요. 아, 몇 분? 8757. 아, 예, 예. 8757. 벤츠. 20만원. 아, 부산은 원래 그래요. 아, 물가. 아니, 왜 물가를 그렇게. 성수기라. 아, 저희가 우선 지금 몇 명이냐면, 몇 명이야, 우리? 1, 2, 3, 4, 5, 6, 7인데, 네. 최대한 10명까지는 올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10명이야. 예. 10명 하려면 저 두 개 붙여야 되나, 저 앞에? 네, 뭐 여기 저기. 맨 앞에 갈까요? 예, 그래요. 저기 그래서 저희끼리. 예, 예. 저희끼리 붙여서 놀게요. 안 돼, 저기 가면 또 여기 오디오가 물리실 텐데. 저희끼리 여기 들어가면 또 실례니까. 그런가? 먼저 와서 방송하시는데. 100% 들어가거든요, 오디오. 아, 저기 그치, 저. 방송에. 팝콘이면. 팝콘에 실례지. 그러면 안 되지. 아, 예. 아, 어, 주식 하시는 거예요? 주식 하세요? 아니 좀 가방에 넣고 건건했는데 용도 지켜. 용도리구나 가는데. 여기 어, 여기서 먹을게요. 여기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붙여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충분하잖아. 여기 붙여줄 수 있잖아요. 네, 여기 한번 이렇게 일자로 한 번만.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이거 자리 배치는 최근 형이 잘하잖아요. 여기 잘나오는 그 그림이 딱 좋아요 형님. 배경이 바다가 나오면 좋아요. 그렇죠. 예. 그 역광은 아니죠 형님? 어차피 역광이 돼도 제가 카메라 잘 찍으니까 일자로만 붙여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배경이 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일단 여러분들 보셨죠? 정확히 제가 맞췄죠. 두세 명이라고 딱 두 명 왔네요. 네. 얘네들 아껴줘야 돼 내가 볼 때는. 얘네가 진짜 예. 해지면 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왜 이렇게 안 움직여서 왜 이렇게 얘기를 안 들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아, 이거를 일자로 좀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테이블로. 그러잖아요. 어? 약간 야인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아, 공구라. 안 보이는 그냥 형이 말하면 들어. 아, 돌리면 되는데 돌리면. 뭐 알갈. 수 있나? 아, 가벼워. 이렇게는 못 붙여. 차가 왔다니까. 아니 이렇게. 여기 내. 아,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형이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리자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아니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일자로. 일자로 붙여버려. 붙여서. 그렇죠. 손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네, 여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죠. 아, 야, 큰 형이 움직이신다, 얘들아. 아이, 뭔데? 이거 흔들리는데? 밑에 다리. 아이, 좋습니다. 카메라 세팅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이 가운데 쭉 앉아요. 왜냐면 끝에서 또 최근 형이 진행해주고 맞아. 양쪽에 티키타카 하면서 마이크를 들까요 형님? 마이크 하나 근데 마이크 어차피 오케이 형이 우선 알아서 할게. 예,
와 진짜 이렇게 보니까 바다 앞에 있는 것 같네 우리가. 좋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막 왔으니까 바로 이렇게 뻗치는 것보다 제가 1대1로 형 네, 아, 용느랑 만만이랑 좀 쉬는 동안 네, 제가 비주얼 또 인터뷰 좀 할게요. 예. 네, 네. 또 방송 보면서 제일 늦게 온 게 우리 모카. 네, 모카. 모카 인사 한번 해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아 어디서 왔어 오늘? 저 정관에서. 몇 시에 일어났니? 저요? 어 마스크 우리끼리 있으니까 벗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어. 저 2시? 2시? 2시 3시? 2시, 3시? 아까 택시에서 타고 내리더만. 네, 택시 타고 내려요. 어. 오늘 오늘도 의상 어떻게 빡시게 입고 왔네? 여보 저 화장실 막 또 간다고. 어 갑자기? 어 인터뷰 중에 갑자기 쌀 것 같아? 그래? 어 인터뷰를 내가 그렇게 섹시하게 했나? 아니 제가 그렇게 가방 메고 가는 거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의상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아 그치 뭐 좀 넣고 오나? 감이 있으면 가위질이라도 그러네 그치 맞지 거는 뭔가 비주얼이 아 그러니까 뭐라도 해 빨리 갔다 와. 가방에 잔뜩 들어있어 지금. 그래 의상들이. 아 우리 또 인사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 보라입니다. 아 우리 보라님 사장님 저희 여기 제일 많이 주문하는 메뉴가 조개구이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모둠구이 있습니다. 모둠구이? 네. 모둠구이로 그러면 한 4인분씩 세트. 4인 대짜 두 개 드릴까요? 대짜로 두 개 우선. 예. 모둠구이 대짜 두 개. 아 우리 보라님 아까 그 되게 운동하셔가지고 네. 몸매 이런 거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한번 포징 좀. 예. 워낙 또. 어유 야 바다. 야 이거 뭐 화보여. 아 근데 몸매가 진짜 좋다. 다리가 진짜 길다. 와. 전문적으로 배워. 야. 배우시고. 야. 양배라. 어이구야. 여기까지. 야야 야. 선수네. 예. 뭔가 크랩 킹 크랩을 자르면 네. 안에 꽉 찬 뭔가 밀도 높은 살 같아. 야 형님. 쉬라 그랬는데 못 쉬시네. 아 예. 예. 아, 아, 땡땡해가지고. 이게 형 우리 강박증이야. 알차 버려. 오디오 강박증. 아니 여기 이렇게 두 개 놔주시네. 네. 왜 모카도 하고 싶어? 방금 그거? 네. 그래 해봐. 해봐. 모카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아 너 모카 아니지? 복실이. 알았어. 어 그래 복실이도 하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네가 옆에서 보라가 알려줘봐. 어 같이 해봐. 많이 없긴 해. 많이 있어. 뼈야. 그렇지 이게 포징이 프로들이 하는 거라서. 어. 그렇지. 근데 근육 되게 많아. 오, 야 너는 선수해도 되겠는데? 좀 더 운동하면? 진짜. 응. 오. 그래. 잘하는데. 오, 잘하네. 자리하자고. 형이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좀? 아, 장단점이 뚜렷하네 애들이. 예. 부산 애들이. 아. 아. 그 다 시종파 예, 거죠? 예. 아니 근데 하나, 얘들아,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 같이 왔잖아요. 섞어 앉아. 그럼 맞지. 예, 그래서 섞자. 비즈니스 형 되니까. 예, 우선 만만해 형님 가운데로 오시고. 캐논 빠이 하듯이. 그리고 요 사이로 또 뽀라. 우선 계속 구리를 좀 챙겨줘요 그래도. 구리? 그래 예. 구리. 아무튼 아니 왜냐면 구리가 고생 많이 했는데. 아니, 그래 구리는 그러면 따로 저기 바닷가 쪽에 상 하나 놔 놔주죠. 조개 먹어. 독고노이. 그래. 다시켜. 다리미가 먹어 다 먹어 그냥. 다시켜.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끼어드니까. 왜냐면 스텝을 카메라 한 번씩 왔었고. 어?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오늘 취하면 되게 바로. 아니,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 아니, 쉬면 자리 없다니까. 빨리 껴. 껴서 빨리. 채용만 만세! 어, 뭐야! 채용만 만세! 어? 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채용만 팬클럽 회장 시가오라고 합니다. 남자면 아니요. 침을 한 번만 겸상하고자 왔는데요. 앉아. 아닙니다. 저는 형님들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눈깔이 애티지 않겠습니다. 뭐야? 한번 본 걸로 만족합니다. 이게 뭐지? 뭐야 요기약이네. 우리 와 그냥 괜찮아 와. 야 그냥 저기 할복을 해 명예롭게. 아니야. 아니 지 얼굴에 모기약을 뿌렸어. 그러니까 명예롭게 할 거래. 위험한 건 하면 안 되고. 안 돼 저놈이 위험해. 근데 저기 뭐야 옛날 개보는 거 같다. 누구? 임다 잘 되기 전. 가오야. 네. 가오야. 일로 와. 와 무조건 와. 야 노력한다. 가오야 일로 와. 에이, 우리는 그런 감성 아니야. 저희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오늘은 진짜 뭐 드립치고 뭐. 그래, 일로 와. 야, 얼굴. 무시하는 자리는 아니야. 다 같이 놀자. 일로 와, 일로 앉아. 야, 가오야. 얼굴에 그걸 뿌리냐? 야, 그래도 이거 짰을 거 생각하니까 짠하다. 오면서. 그거 진짜 알 거야, 니가. 알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 막 진짜 초반에 막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성대모사 하면서 들어가지. 3초 다 올라오고.
저는 여기 존재하다가 아니 아니 오늘 좀 아니야 너가 어디 너 무슨 판이? 아 저요? 너네 판 감성은 이렇게 하다가 맞지? 저 BJ 문가오라고 합니다. 문가오? 아 문가오요. 아, 문가오. 문가오. 파요? 아 맞다 시가오라고 합니다. 아 야 시가오파지. 야 우리 시가오. 우리는 그런 감성 아니고 저기 화장실 가서 네. 세수 한번 하고 와. 그러니까 안 돼요. 아니 충혈됐어. 아 저는 형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바로 그래 그래 갔다 갔다. 야 영혼을 담아서 방송하니. 야. 야. 야 저 친구 저거 뛰어가는 게 목도리 도마뱀이야. 야 봐봐. 야. 아니 중요한 거는 여기 시도파 많거든. 안 챙겨버리네. 안 받아줘. 안 챙겨. 아니 그럼 맞아 이거? 이 안에서 굉장히 뭐가 있나 봐요. 이 안에서도. 이거 엔터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 형님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모엔터 이도 그렇게 챙겨주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먹고 살지도 못해. 무슨 소리야 저거. 아니 근데 왜 안겹 안 그거에 크로스에 뽀라랑 만만이 형님 가운데로 오시죠. 그럼요. 아니 그림이 또. 하고 또 여기. 야야 이 친구 봐라. 야 내려와 내려와. 야 이럴 줄 알았다. 조개가 안 나와요. 야 이 친구. 들어. 들어. 시간별로 옮길 것 같아. 야 이거 뭐. 아니 허벅지 장난 아니야. 야. 그러니까. 어 포즈 포즈 모카도. 야 야. 포카리. 야 좋아. 어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허벅지가 마크 헌트네. 왜냐면 나는 이제 목소리 커가지고 이렇게 네. 끝에 보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마이크는 형이 좀 이따 세팅해 줄 거고. 네. 야 걱정하지 말고 해. 큰 형이. 아니 아니야. 야 걱정하지 말고 해. 우선 방송을 살리자. 우선 세팅이 다 됐나 형님? 됐습니다. 네. 좋네 좋네. 야. 야 아니 간만에 뭐, 간만에 날개네. 야 용래야. 네. 행복해 보인다. 저요? 야 가운데 낑기네. 행복해 보이던데? 영. 만만이 형님. 행복해 보입니다. 산이 이게. 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좀 뛰는 자리가 아니고 네. 친구도 좀 뛰어줘야 돼. 아 그럼 그래 그래. 그래. 아 쿠로 떠나고. 야 불쌍해 보인다. 아니 여기 그러면은 다 시조쿠로 아니야. 그러네. 목한이 시조쿠로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다 시조쿠로만 오고 있거든요. 네. 본인 예상에 몇 명 더 올 것 같아요. 시조쿠로요? 네 거기에서. 더 올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명도. 아 한 명 왔으니까. 이미 한 명 왔으니까. 스타트 끊었기 네. 때문에 아 간보다가. 간보다가. 어 그러면은 이제 모기약 들고 왔으니까 또 앞으로 뭐 향 뭐 들고 올지 기대 한번 해볼게요. 그럼 뽀라님도 해요? 뽀라님 뽀라님 빼고 벌써 여기 시크루가 4명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벌써 3명이죠. 아니 화장실 갔잖아 남자. 또 왔어. 할 사람도 지금 남자 대하고 있는 메뚜기 때 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끝까지. 그쵸 그쵸 그쵸. 메뚜기 때. 네 아까 이름 뭐죠? 메뚜기 때. 와가지고 다 조져버리는. 4천만 마리. 야 근데 뒤에 와 그림 좋다. 방송이랑 다른 게 뭐야 그러면? 네. 요거 솔직히 크루 같은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죠. 와 근데 형들 진짜 대박이야. 뒤에 뷰가. 자리를 숨겨가지고 에이 왜 그래 우리 이런 거 싫어해 싫어해 우리 이런 거 싫어해 일로와 자리해 남자는 입장료 없나요? 아이 말이 그렇지 갖고 왔어? 갖고 왔어? 가오야 진짜 갖고 왔어? 어떤 거야? 참가비 갖고 왔어 참가비? 참가비요? 네 갖고 왔습니다 진짜 봐봐 갖고 왔어 카드를 지금 제가 이제 장난이야 장난 좋네. 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합시다.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시가오라고 합니다. 네, 잘하는 개인기나 주특기가 있다면? 제가 이제 노래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똥꼬쇼를 잘합니다.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 진지하게. 발라드 하나 가자. 좋았던 기억만. 이래서 관뒀습니다. 와, 잘하는데? 잘하는데? 어 노래하는데 갑자기 연탄불이 들어오는데? 오, 그러니까. 연탄불은 무슨 의미냐? 아니, 진짜 연탄불이. 근데 녹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제. 원래 이렇게 아, 그런 거예요? 예. 잘하는데. 부제니까. 노래는 공구리도 좀 잘해요. 좋았던 기억만. 오. 박상민 같아. 잘하네. 근데 습관적으로 눈치를 보네. 아니 날 보면서 얘기해. 나 좋아하는 거야? 아, 이거 무서워요. 예. 부산 감성이 애들인데 다 재능은 있어요. 맞아. 그러네. 뭘 잘하는 게 하나씩 다 있어. 뭐. 안녕하세요. 올라오면 잘될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고 막 몸에 막 노력하는 게 진짜. 네네네네. 아, 또 우리 알아보시고 주식하세요 형님? 주식하신대 용래야. 주식하신대. 형 용래 혀에 끌 것 같은데? 주식하신대 목에 깁스하고. 네. 야 저 용래야 진짜. 오늘 SK 케미칼 1위던데. 아 형님 케미칼 사셨어요? 케미칼 사셨어요? 케미칼 사셨으면 대박이야. 상한가 쳤거든요. 형님 혹시 저희 보고 오신 거예요? 혹시 누구 보러 오셨어요? 알고 보니 역캠 아니야? 역캠 회장님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 회장님? 제시마치 두 번 해가지고
짱이 일급 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 아 예. 아, 왜냐면은 우리 형님이 지금 또 얼마 전에 수고하셔가지고. 왜 그래 나 모르고 있어. 예, 왜 전신 마취 두 번 하셨어요? 아이고 야, 상남자시네요. 오, 파이팅이 확실해. 좋아, 좋아. 아니 티셔츠 뭐야 이거? 시바견이야? 아 제가 백구개 터지면은 개 소리를 잘 냅니다. 지금 여기 소리만 내줘. 하나 둘 셋. 왈왈왈왈왈왈왈. 요 요. 잔이라도 돌리자. 어, 예, 잔 돌리고 얘들아. 네가 물잔이 아니 물잔이에요. 뭔들? 어 진짜 누구 지금 개가 짖었어. 저기서. 개 어 지금 개 소리 났어 진짜. 다시 해봐. 왈왈왈왈왈왈. 오, 오케이. 네, 전달하시죠. 사실 저는 서울에서 전달. 아 맞아? 이사 왔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공부해서 대단하다 진짜. 열정이 있네. 우리가 배워야지. 네. 아 공구라, 형님. 우리 음료수 좀 콜라 사이다 두 개씩 좀 주세요. 예, 네, 우리 목 마르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게 형님. 원래 같은 크루원들이 오고 열심히 하자고 오면 좀 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져?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서로 견제를 하는 게 느껴져. 아니 목화 같은 경우에도 시가 왔다니까. 아 장난이. 어, 여기 뭐가 있나 봐, 그게. 진짜 아주 같아요. 진짜. 걱정하지 마. 우리는 진짜 분량 다 줄게. 근데 여기가 파가 아니잖아요, 또. 아, 맞아요. 하나가 아니거든요. 부산파 뭐 서울파인가? 네, 여기 그럼 같은 파 누구 있는 거야? 우리 다 같아요. 아, 간파야. 어. 근데 이제 어제 공구리 오빠 잔치 때문에 서울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 야, 너 눈치 너무 보지 마. 형이 불편하다. 아, 저 괜찮아. 진짜 맛있게 먹고 오늘. 아, 네, 아니, 얼마나 평소에 눈치 보면 우리하고 눈치를 봐. 그러니까. 우리 막 편하게 하는데 방송을. 맞아. 편하게 하고 뭐 형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그렇게 또 하자. 이것도 인연. 인연이니까. 콜라 좀 이렇게 해서 나눠 너나 먹어. 앞에 하는 게 아닌가 봐. 그쪽에 그 저기 물수건 좀. 장어 물수건 좀 해서. 장어 공장 같은 거. 오늘 한번 써보자 오늘. 제가 불차하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우리 뽀라님은 피트니스 방송하시는 거예요? 아 저 운동 방송이랑 소통 방송 같이 하고 있어요. 역캠이에요. 요즘에 근데 알잖아요 운동 방송형 의외로 지금 완전 대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 그럼 리액션하고 이게 약간 콜라보 해가지고 계란님이나 그렇지 마루왕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럼 콜라보가 좋아가지고 네. 운동 방송 좋거든. 좋아. 요가도 하고 크로스핏 방송도 하고 크로스핏도 하고 세 가지를 다 골고루 좀. 운동 몇 년 차예요? 저 11년 차. 체지방률 지금 몇 프로예요? 체지방률은 좀 많아요. 제가 식단을 안 해서. 식단 안 하고 운동? 18, 19 정도? 18, 19? 네. 대단하네, 그래도. 나이가 실례지만. 31살. 애기네, 애기. 한창이지. 솜털도 안 빠졌어. 아니, 왜, 진짜. 아니요, 31년 차이면 딱 좋지 뭐. 그럼. 네. 여자는 30살부터야. 그럼요, 맞아. 맞아, 만만히 항상 생각하는 말이야. 여자는 30살부터라고. 맞아요. 야, 그래도 이제 밤 되니까 들어가 자리는 잘 잡았네 형님. 그러니까 그쵸? 여기 좋다. 네. 잘 잡았다. 네. 형님들 그 카메라는 안주 딱 나오고 뭔가 식사가 시작된다 싶으면 그때 고정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맞아. 아니면 형님 그냥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했으니까 식구 걸고 바로 그냥. 예, 왜냐면 이게 또 이게 술 안 들어가면 이제 텐션 안 나오고. 그럴까? 바로 깎을까 형님? 바로 가자. 예, 네, 좋아요. 시청자 신경 안 쓰잖아. 예, 안 써요. 안 써요. 2000만 내려가니까 먹자. 시청님, 시청이야 실장님이래. 사장님. 저희 대선. 진로 아니, 현지 거 먹자. 현지 거 현지 거 가죠. 대선 아니야? 종대랑 대선 날이긴 하는데 저희 대선하고 술 먹고 아 그럼 대선으로 대선밖에 없대. 대선 대선 다섯병 대선병 다섯병하고 카스 형님 테라 맥주나 카스밖에 없어요? 카스 10병 예 주세요. 집중해. 잠깐 여기 카스 10병이라고요? 왜?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시키면 좀 약간 소매고 말아먹어야지. 심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 그럼 또 미지근해 주면 네가 시원하게 해주면 되잖아. 형이 시키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저는 형님 시원하게 드시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아 늙은데 근데. 그러니까 좀 수발 좀 들어 오늘. 자 봉수발이야 이제. 아이고 바로 어디서 나오네. 아 좀 지하 냉장고가 있나 봐. 그 사장님 얼음 마켓 같은 건 없지요? 얼음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시원하게 담아갖고. 와 이게 너무 뜨거운데 이거. 형님 이렇게 하면은 여기 끝까지 나와요. 가오실. 근데 어차피 하다 보면 카메라 조금씩 옮겨야 돼. 다 나올 순 없어 우리가. 그러면은 손이가 앉으면은 굴이 네가 잡아 카메라를. 그렇게 가는 거죠 원래.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들어가면서 하자. 왜냐면 이 자리가 나 너무 더워가지고. 막내가 있는 거니까.
와 진짜 뜨겁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좀 끝에 짤이 좋아하거든요. 아 왜? 응? 이렇게 하면 안 보여 니네가. 그러니까 나는 앞에야 앞에가 좋아. 우리 여기 마주보고 먹어야 돼. 왜냐면 끝에 있으면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니까 카메라에 비싸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보여. 아니 내가 여기서 만약에 뽀라지 보려고 그러면 이건 시선강간이야. 그렇지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거 시내잖아요. 예. 안 보이니까 그렇게 나도 그렇게 안 보는데. 야, 진짜 조합 질입니다, 형님. 진짜? 예. 그림 좋죠? 너무 예뻐요. 예. 행복하다. 예, 그럼요. 자주 모이자. 가만히만 계셔요. 아. 그럼 다음 주에는 대구 가야 되고. 대구로. 아, 대구. 어, 대구 특집 좋네. 니 접어야겠다. 아, 좋죠. 채용만이 간다. 아, 채용만이 예. 간다. 대구편. 아, 대구편.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니, 그러면 형님, 뭐, 우리 안주 나오고 바로 말죠? 그러자. 그러면 소맥부터 좀, 소맥은 아, 그래도. 더 갖고 올게요. 어. 그래. 잔도 갖고 오고, 너는 가라. 여기서 가훈님이 할 수 있는 거 있어. 그래. 한번 말아볼래? 깔끔하게 말아. 말아봐, 가라. 말아봐, 말아봐. 말아봐. 여러분들 술 먹기 전까지 19금 안 걸어도 돼요. 보여줘, 대응도 하게. 그래, 그래. 그래, 뭐가 됐든, 어. 조합을 보여줘. 기회를 줘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소맥은 저는 한입 소맥을. 좋아! 한입에 먹을 수 있어. 보여줘, 보여줘. 인자 주세요. 소맥도 맨키로. 오케이. 야. 인자 주세요, 잠깐만요. 가주. 오! 마시지만 마세요, 우선. 마시면 19금. 한입 속에 이제 고로 살짝 잔잔하게 채워주고. 이야. 아우, 가훈님이 잘하네. 어, 이 친구 야무지네. 숟가락. 아유, 썼어, 썼어요. 예. 잘 쏘진 못하는데 막말로다가. 오, 어떻게,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야! 깔끔했어. 네, 또 예의 있게, 철자는 예의 있게 따라드리는 법. 예. 아니, 보니까 이게 아빠만 갔다 왔네. 그치, 까지만이.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아니야, 그러니까 봐라. 사실 방이동 세븐에서 한 달 일했습니다. 그치, 맞지? 예, 예. 방이동 봤어, 보니까. 스킬이. 아, 어, 잠실, 잠실이야. 강남쪽은 아니고. 아직 19금 안 건 거 아니에요? 아니, 아, 마시지만 말고 잠만 받아. 먹으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고맙습니다. 먹지 마. 와. 자, 그 와중에 조심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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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조개를. 야, 모둠. 내 잔이 모자 더 따라야 돼. 어, 예. 바로 따르겠습니다. 야, 희야시하게 얼음. 야, 조개 바로 진짜 없네. 아, 이거 왜 그리 힘들다 진짜. 아니, 좀 해줘. 아, 알겠어요, 형님. 놀러 왔잖아. 예, 네, 제가 양념 고기 원래 진짜 장난 아니네. 바로 따르니까. 이건 안 짜, 조개. 무조건 달아 이거는. 어, 그치, 맞아. 어, 갔다. 너, 너도 뭐 너도 더하게? 복실아, 거기서 더 벗으면 안 된다. 어. 하려고. 어필은 거기까지야. 네, 얘네 무섭다. 바꿔보니까 저는 너무 바삭이 잊지 마세요. 아, 미리 올라가세요? 예, 예, 반숙. 야, 얼음에다가 맥주 좀 넣어놓을까? 아, 예, 깔끔하게 넣어. 가오야, 그래. 두개 거 먹을 때가 이거 뭐 노바이러스나 노바이러스 되게 베트남이나 지금 약간 아니, 방구리도 그렇고 여기 가운데도 나보고 그렇고 나보고 노바이러스 막 하면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느껴지는 게 막 너무 손을 계속 떨어. 아까도 이거 술 만들면서 막 손 던져서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메이저 아니야. 편하게 해도 돼요. 이거 먹다가 짠 거는 나중에 들어갈까요, 형님? 예, 아, 이거부터 먹죠. 아, 이거부터 먹죠. 예, 예. 깔끔하게. 장어가 꼼장어인가요? 뭐 민물인가요? 아, 저 짱어. 사장님이 꼼장어? 아, 꼼장어지. 아니, 사장님, 차 좀 빼달라고. 아, 8757. 아, 입김이 안 들어가지고. 입김이 안 움직여요. 얼마에요, 얼마? 20만 원. 왜냐면 우리 내면 들어버리거든. 카드 돼요? 카드는 안 되지. 왜 안 돼, 안 돼? 잠겼어. 잠겼어? 여긴데 잠겼어? 잠겨가지고. 파도가 올라왔어요. 12m. 12m? 네. 어떻게 살아남았어, 자기는? 살아남았네. 나는 서핑했지. 아, 여기서. 어쩐지 문자에 써있잖아. 부산 코리아. 보통 아니야. 이게 부산이야. 아, 옆에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자촌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 먹자. 한잔 할까요? 아, 오면 또. 예. 야, 요거 근데 왜 안 올려 우리는 여기? 아, 예. 과오야. 조개야, 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깔끔하게. 아, 뜨거울 거야. 장비 써, 장비. 손으로 왜? 아,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네. 어, 편하게. 아니, 형님 제가 또 요리사 출신 아닙니까? 아, 그렇지. 이런 건 또 기가 막히죠. 땀 조심하고. 아, 전복 탈출한대요? 19, 19 걸겠습니다, 형님들. 형님, 아싸리 19 걸게, 안전하게. 자, 19 걸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